고려가 무신들의 정변으로 혼란했던 그 무렵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1206년 몽골의 태무치는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징기즈칸이 되었다. 그는 전복전쟁을 일으키며 몽골을 대제국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하였다. 급기야 1215년에는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는데 이 틈을 타 금나라에 눌려있던 거란족이 반기를 들고 세력 확장을 꾀하였다. 이는 자연히 몽골과의 충돌로 이어졌지만 거란은 몽골군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연전연패로 퇴각하더니 결국 고려의 국경까지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국경지대에 누군가 나타났다. 나는 거란의 사신이요. 귀국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왔소이다. 제안이 무엇이오? 우리는 몽고군과 싸우고 있는데 군량이 부족하오. 허니 부족한 군량을 고려에서 지원해 주시오. 웃기는군. 우리가 거란 따위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으냐?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어.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고려를 정복하여 우리 땅으로 만들 것이오. 그런가? 그거 참 무서운 말이로구나. 그렇다면 군량은 어렵겠지만 이건 줄 수 있다. 고려의 북계 병마사는 활시위를 당겼다. 이거나 먹어라. 거란 사신은 너무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렸지만 화살은 날아가 그의 투구를 맞췄다. 투구가 벗겨지며 거란인의 변발이 보였고 사신은 머리를 싸매며 달아났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고려 병사들이 하나같이 배를 잡고 웃었다. 그러나 며칠 후 거란은 정말로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국경지대에 모였다. 그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위에서는 강력한 몽고군이 몰려오고 있고 아래에서는 고려가 창을 겨누고 있으니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란은 몽골보다는 고려를 공격하는 쪽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거란의 침공 소식은 즉시 최충원에게 전해졌다. 문하시중, 거란의 잔당인 금상과 금시 두 왕자가 장수 아얼과 걸로 두 사람을 파견하여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영삭진과 정융진을 침략하게 하였다 합니다. 감히 거란 따위가 우리 고려의 국경을 넘다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내 도방 군사들을 비롯한 최정예 병들을 전방으로 보내 놈들을 모조리 도둑낼 것이다. 곁에 있던 자운선이 말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니 무슨 소리냐? 오랑캐가 이 땅을 침범하고 있는데 이 최충원이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이냐? 도방군사는 이 나라 최고정의 병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전방으로 나가 싸우면 누가 있어 문화시중을 지킬 것입니까? 지금 나라가 위급한데 너는 내가 자신의 안이나 걱정하는 소인배로 보인 것이냐? 문화시중께서는 폐주간 짓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은문상국의 호칭과 함께 온갖 간직을 내리며 끔찍이 위하셨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심하게 해놓고 문화시중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만적은 또 어땠습니까? 고작 집안의 노비가 문화시중의 목숨을 노릴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이곳을 지키는 정예 군사들이 전방으로 간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폐주와 만적처럼 숨겨둔 비수를 드러낼 것입니다. 자운선의 거칠것 없는 말에 최충원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최충원은 즉시 대책을 강구하고자 궁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 하나가 자운선의 방에 들어갔다. 이번 달 곡물이 많이 부족하던데 어찌 된 것이냐?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 달은 좀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족한 곡물을 채워넣겠습니다. 천한 양수청 놈이 네 앞에서 응정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게으름을 피워 부족한 것이지 무슨 세상 탓을 하느냐? 정말입니다. 저희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곡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만약 다세네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면 내 문화시중께 말씀드려 너희들을 모조리 도둑낼 것이다. 호되게 꾸지람만 듣고 방을 나온 남자는 한동안 원망어린 눈빛으로 자운선의 방을 바라보았다. 전현도 양수척 출신으로 최충원의 애첩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쳐놓고 누가 누굴 더러 천하다운 것인가. 하지만 전현 성격에 공부를 대지 않으면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나는 이 더러운 고려를 떠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운선이 거두는 높은 세금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즉시 돌아가 무리들을 설득하여 고려의 국경을 넘어가 버렸다.
한편 최충원은 조정에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결국 가란이 대군을 이끌고 와 우리 고려의 국경선을 넘었다 하오. 조정 신료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시오. 고종은 아직 조정 일에도 익숙치 않은 터에 전쟁까지 터졌으니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최충원에게 매달리듯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고려는 거란의 전성기 때에도 싸워서 물리친 적이 있어 싸웁니다. 서희가 그랬고 양규가 그랬고 강건찬이 그랬습니다.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의 거란은 별것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소. 그땐 영웅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그만한 영웅이라 하겠소. 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문화시중은 누구나 인정하는 천하의 영웅이지요. 내 말은 다른 사람 누가 문화시중의 명을 받들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겠느냐 말이오. 그때 신료 하나가 다급히 와서 말했다. 거란에서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최충훈이 급히 서찰의 내용을 읽어보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대효가 개국한 지 200년에 여진의 침범을 받은 것이 또 100년이다. 여진에게 함락당했던 여러 고을들을 모두 수복하였다. 다만 파송로 한계성만 항복하지 않아서 누차 공격하여 바야흐로 항복을 받았다. 관리들은 예전처럼 등용하였고 백성 역시 예전처럼 생업이 안정되어 있다. 그대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바로 대군을 파견하여 살육할 것이며 절대로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읽기를 마친 최충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감히 거란 오랑캐 따위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해 내 이놈들을 결코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어찌했으면 좋겠소. 짐은 그저 두려울 뿐이요. 신이 알아서 오락해 놈들을 물리칠 것이니 폐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최충원은 이미 세작들을 각 나라에 보내 국제정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토벌군사와 장수들을 임명하였다. 상장군 노원순을 중군병마사로, 상장군 오웅부를 우군병마사로, 대장군 김치려를 후군병마사로 삼아 적을 맞게 할 것이다. 그 말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나서 말했다. 소장을 보내주시옵소서. 소장이 도방군사들을 이끌고 거란 놈들을 모조리 도둑내겠습니다. 최충원은 고개를 졌다. 허약게 빠진 거란 놈들을 잡자고 최정의 병들을 보내면 누가 이곳 황도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아버님,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거란군이겠습니까? 시끄럽다.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나거라. 결국 고려군은 정예 병사들은 모두 빠지고 대부분 늙고 허약한 병사들이 출정하였다. 한편 거란군 진영에는 누군가 찾아왔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고려 사람입니다. 거란의 항복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운선과 대화했던 그 남자였다. 보아하니 병사들도 아닌 것 같은데 너희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저희는 고려에서 핍박받는 천민집단으로 양수척이라 불립니다. 부디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싸울 줄도 모르는 천민들을 무엇에 쓰겠는가? 받아줘봐야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거란 왕자 금산이 좌우를 보며 명하였다. 이 쓸모없는 것들을 끌고 가 목을 베어라.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려의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 길 안내를 한다면 결코 쓸모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도 일리 있는 말이었다. 좋다. 너희들에게 길 안내를 맡겨볼 것이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가차없이 죽일 것이다. 거라는 양수척의 도움으로 고려의 지리를 마치 제나라 길처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변방에서는 위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거란군이 이미 영덕성을 도륙하고 계속 진격하여 안주, 의주, 기주의 3개주를 포위하였습니다. 또 군사들이 인주와 용주 두 주의 경계로부터 와서 철주와 선주 두 주를 공격하였습니다. 아니, 거란군이 우리의 지리를 어찌 알고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란의 빠른 진격에도 최충원은 끝내 정예병들의 출정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벌 군사들도 비록 정예병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려군은 고려군이라 역시 강하였다. 조양진에서 거란군을 마주치자 적군 80여 명을 죽이고 20명을 생포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첫 싸움에서 제대로 기선을 제압한 고려군은 싸워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드디어 묵장의 들판에서 고려와 거란의 군사들은 둥글게 진을 맞대고서 대치하였다. 중군병마사 노원순이 말했다. 적들은 군량이 부족한 데다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지쳤을 것이요. 우선 연주성에 가서 지공술로 적들을 더욱 지치게 만든 다음 총공격을 가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요. 대장군 김치렬은 생각이 달랐다. 그렇게 시간 끌 것 없습니다. 첫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으니 이 기세를 모아 적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게다가 거란은 기동력이 우수합니다. 만약 연주성을 우회하고 다른 곳을 침범하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우군 병마사 오웅부도 김치례의 말에 동의하였다. 그렇소, 우리가 승기를 얻었으니 이 기세를 살려야 하오. 신속하게 적들을 몰아냅시다. 고려군은 김치례의 말대로 승세를 탄 공격을 가하였고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맞붙어 싸워 세 차례나 승리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대단하였다. 패배를 거듭한 거란군은 묘향산으로 도주했다. 쫓아라! 한 놈도 살려서 보내지 마라! 고려군의 추격은 거세었다. 달아나는 거란군에게 자비란 없었다. 기세가 오른 고려의 무차별 공격에 거란 장수들을 포함하여 2,400명의 군사들이 희생되었다. 거란 왕자 금산이 명하였다. 우선 강을 건너라. 그리하면 고려군이 더 이상은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수심이 너무 깊어 남강을 건너려던 거란군이 익사한자가 1천여 명이 넘었다. 이에 고려군은 청세진까지 추격하여 더 많은 거란 군사들을 사살하였다. 금산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역시 고려군은 강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사 모두가 여기서 전멸하겠구나. 거란 장수 아을이 말했다. 소장에게 고려군을 무찌를 계책이 싸웁니다. 결코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 그래, 그 계책이 무엇인가? 우리는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기마 부대입니다. 군을 여러 부대로 나누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써서 고려군을 흐트려 놓아야 합니다. 금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을 내렸다. 나는 위주와 약산 등지에 주둔하면서 놈들과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좌우로 군을 나누어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고려군과 싸우면 함께 공격하여라. 만약 고려군이 추격하면 싸우는 척하다 재빨리 달아나야 한다. 알겠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금산왕자는 다시 공격명을 내렸다. 또다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자 군을 미리 빼놓은 장수아을과 걸로가 협공하여 고려군의 후방을 공격했다. 그러다 힘이 빠지는 척 아을과 걸로가 달아났고 고려군은 그들을 쫓았다. 그러면 본진을 이끄는 금산왕자가 다시 진격하여 고려군을 공격하였다. 이런 식의 빠른 기동력을 앞세운 치고 빠지는 전술에 고려군은 점점 힘이 빠지는 데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중군 병마사가 말했다. 적들의 교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진을 치고 싸우되 거란 군사를 쫓지 말라. 고려군은 거란의 속도전을 따라잡을 수 없어 방어에만 전념하며 숨을 돌렸다. 하지만 거란의 체력은 아직도 넘쳐났다. 그 틈을 타 재빨리 서경으로 진격하여 안정역과 임원역을 점령하고 사찰을 불태워버렸다. 기세가 오른 거란군은 종횡무진하였다. 서경을 돌파하더니 서해도를 통해 남쪽으로 계속 진격했고 방어하는 고려군도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이렇게 공방을 되풀이하는 전투는 끝없이 이어졌고 두 군사 모두 필사적으로 싸웠다. 흔히 배수의 진이라 하면 보통 방어하는 쪽이 선택하는 전술이겠지만 이때는 공격하는 거란의 것이 되었다. 북에는 강력한 몽골이 버티고 있어 고려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거란은 갈 곳이 없었다. 죽을 힘을 다해 더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던 군사는 방어하는 고려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란이었으니 고려는 매우 고전하였다. 이때 정예병들로 구성된 최총원의 주력 부대들이 전방의 군사들을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었더라면 결정적인 승기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최총원은 끝내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거란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얼마 후 최초원이 걱정한 일은 정말로 일어났다. 1217년 1월 흥왕사, 홍원사, 경복사, 왕류사, 수리사 승려들이 개경 선의문 밖에서 소리쳤다. 거란이 몰려오고 있다! 깜짝 놀란 순건 군사들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승려들의 거짓말이었다. 군사가 빠져나간 사이 승려들은 최총원을 죽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승려들은 그에게 원한이 깊었다. 채총원은 평소 귀족들과 연계된 승려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전쟁이 터지자 승려들을 군대에 참여시키고 절의 식량마저 빼앗아 군량으로 썼다. 이에 불만을 가진 승려들은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돌린 후 채충환을 죽이려 한 것이다. 역적 채충환을 죽여라! 승려들이 몰려오자 채충환의 호위무사들이 즉시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웠다. 승려들도 두려움 없이 총공격하였다. 하지만 채충환의 병사들은 고려 최정예였으니 승려들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당하며 물러나다가 급기야 순궁 군사들까지 돌아와 승려들을 협공하니 결과는 뻔한 일이었다. 300여 명의 승려들이 죽고 800여 명의 승려들은 도망쳐 산사로 숨었다. 채총원이 명하였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래서 정예병들을 전방에 배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군사들은 어서 가서 남은 무리들을 모조리 소탕하라. 800 승려들은 얼마 못 가 모두 사로잡히고 분노한 채충원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모조리 처단하였다. 그런데 승려들의 반란 사건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정숙첨이 이번 반란의 배후일 것이다. 당장 그놈을 내 앞에 끌고 와라. 내 직접 놈의 목을 벨 것이다. 정숙첨은 채충원의 아들 최우의 장인이었다. 놀란 최우가 물었다. 아버님, 어찌 장인께서 이번 일의 배후라고 단정 지으십니까? 그놈은 형 정진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적이 있었다. 비록 그때 무고로 밝혀져 살아남았지만 나는 그놈을 믿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중들을 현혹하여 말하기를 이 채충원이 황실을 쇠잔하게 하고 적을 불러들였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 중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 놈이 배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당장 정숙첨을 내 앞으로 끌고 와라. 그때 정숙첨은 참지정사로 행령 중궁 원수가 되어 부원수 조충과 함께 거란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 중에 정숙첨은 소환되어 꼼짝없이 반란군의 배후로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다. 채우는 장인이 죽는 꼴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아버님, 장인께서는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오해가 있는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 채충원도 정숙첨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이번 거란군의 침공을 이용하여 그는 자신의 권위에도 도전할 만큼 강해진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아들의 간곡한 말에 채충원은 못 이긴 척 명을 거두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숙첨을 하동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란의 공격과 내부의 반란마저 있었지만 고려는 그런대로 잘 방어하고 있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고려가 다시 조충, 김치려를 중심으로 맹공격하니 거란은 퇴각을 거듭하다 대관령 밖까지 쫓겨났다. 거란 또한 신속 없이 전투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거란 왕자 금산이 명하였다. 우선 강동성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고려와 협상을 벌릴 것이다. 그에 아우며 또 다른 거란의 왕자 금시가 반대하였다. 형님, 이대로 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도가니 든 쥐신세가 됩니다. 차라리 고려 국경 밖으로 나가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어떠합니까? 금산이 탄식하며 말했다. 북에는 몽고군이 있는데 우리가 발붙일 만한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선은 이곳 고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강동성에서 힘을 키우자. 그곳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쩌면 고려 땅 모두를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란군은 강동성에 들어가 굳게 성문을 닫아 걸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려는 몇 차례 공격하였지만 방어만 하는 성을 함락하지 못했다. 그러다 거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문을 열고 나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금산이 말했다. 농성전을 펼치면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입 하나라도 들어야 하니 길 안내를 맡았던 양숙적들을 끌고 나가 모조리 목을 베어라. 모두 죽이란 말씀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은 모두 그들의 공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지리에 밝은 몇 놈만 살려두고 모두 죽여라.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 거란을 도왔던 양수척은 그렇게 이용만 실컷 당하고 대부분 죽임을 당하였다. 고려와 거란의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1218년 12월 어느 날
몽골의 원수 합진과 찰나리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동진국의 보선만노가 파견한 완안자연의 군사 2만 명과 함께 거란적을 토벌하겠다고 말하면서 화주, 맹주, 순주, 덕주의 4개 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곧바로 강동성으로 향하였다. 이때 동진국의 보선만노는 원래 금나라 사람이었다. 그는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40만 대군을 이끌고 진압하려 했지만 연이은 패배만 거듭할 뿐 모두 실패하였다. 보선만노는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패전의 책임을 물어 목이 베일 것이 뻔하였으므로 아예 대군을 이끌고 금으로부터 독립하고는 동진국을 세운 것이다. 그런 동진국과 몽골군이 거란을 친다는 명분으로 고려의 국경을 넘어온 것이다. 몽골군 원수 합진은 고려군 사령관 조충에게 글을 보냈다. 우리가 거란을 물리치자 놈들이 귀국을 침범하였어. 그런데 어찌하여 귀국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거란군을 토벌치 못하는 것이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황제께서는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거란군을 물리치라 하시니 귀국은 마땅히 군량과 군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와야 할 것이오. 조충은 얼른 결정을 하지 못했다. 거란을 몰아내고자 몽고군과 동진의 군사를 우리 땅으로 불러들인다. 이거 괜히 늑대를 몰아내고자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곁에 있던 부장 하나가 나서 말했다. 이 선택은 고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괜히 장군께서 결정하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 합니까? 그렇지. 너는 즉시 이 서찰을 가지고 황궁으로 가 보고하여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얻어오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부장은 그 길로 말을 달려 조정에 몽골의 글을 전하였다. 채총원이 신료들에게 물었다. 몽고놈들이 우리를 돕는다.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깟 거란 하나 몰아내는데 몽고의 힘을 왜 빌리겠느냐. 거절하라고 전하여라. 신료 하나가 나서 말했다. 안됩니다. 몽고는 지금 금의 수도를 정복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호의를 거절했다가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군량과 군사를 지원하시지요. 모르는 소리 마시오. 몽고의 힘을 빌려 거란을 토벌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내놓으라 할 것이오. 적당한 대가라면 몰라도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 그땐 어찌하겠소. 그래도 몽고군과 손을 잡아 우리가 적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몽고는 천하무적입니다. 거란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괜히 그들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 옵니다. 신료들 대부분이 몽골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니 채충원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좋소이다. 몽고와 연합하여 거란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고려, 몽골, 동진의 세 연합국은 거란을 토벌하기 위해 강동성에 모여들었다.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만으로도 벅찬데 몽골과 동진의 군사들이 연합하여 성을 내워싸니 싸움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먼저 연합국은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청하였다.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소. 그대들이 우리들을 당해낼 수 있겠소.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나 저항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일 것이오. 거란 왕자들 또한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거라. 항복한다면 목숨은 살려준다고 하지 않느냐. 왕자님은요? 저들은 귀족을 우선으로 죽인다. 너희들은 쓸데가 있지만 귀족은 살려두면 우한거리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또한 놈들에게 사로잡혀 치욕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거란의 왕자답게 자결할 것이다. 안됩니다. 왕자님께서 자결하시겠다면 저희들도 함께 죽겠습니다. 멍청한 놈들, 너희들 마저 죽는다면 우리 거란족은 멸족이 되는 것이다. 거란의 피가 여기서 끊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서 성문을 열고 나가 항복하거라.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결국 거란군은 성문을 열고 나와 모두 항복하였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성을 함락했으니 몽고군 원수와 합진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에 고려군과 몽골군이 함께 잔치를 열고 축하하자 조충과 합진은 금세 친해졌다. 조충 장군의 명성과 활약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소이다.
거란군이 항복한 것은 모두가 장군의 위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닙니다. 몽골군은 천하무적의 군사라 들었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군 같았습니다. 별 말씀을. 나도 장군의 이품에 내내 감면받고 있었소이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형제의 연을 맺는 것은 어떠합니까? 소장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려군과 몽골군의 첫 만남은 훈훈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합진은 거란 수뇌부들은 처형시키고 병사들은 모두 살려주었다. 조충은 살아남은 거란인들을 각도의 빈 땅에 살게 해주었는데 훗날 그들이 오늘날의 차이나타운과 같은 거란장이라는 거주지를 마련하여 고려에서 살았다. 거란 원수 합진은 의형제를 맺은 조충과 헤어지기가 아쉬워 눈물까지 흘렸고 조충은 떠나는 몽골군을 의주까지 전송하였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보겠습니까? 걱정 마시게, 우리는 또 만날 것일세. 조충이 문득 포로 중 한 사람을 지적하며 말했다. 저놈은 제가 데리고 갔으면 합니다. 저자를 왜 데리고 가려 하는가? 저놈은 천민 집단인 양수척으로 나라를 배신하고 거란의 앞잡이가 되어 길안내를 맡았던 놈입니다. 마땅히 조정으로 끌고 가 어미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합진은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 몽골에서도 배신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네. 아우의 뜻대로 하시게나. 합진은 몽골로 돌아가 승전을 보고하였고 징기즈칸은 즉시 고려에 조서를 보내 정식으로 형제지국의 관계를 맺자는 강화를 요청하였다. 고려 또한 몽골의 무서운 상승세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충도 곧 조정에 들어가 승전을 보고하였고 채충원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반겼다. 수고했구나. 그래 몽골놈들이 다른 말은 하지 않았더냐. 몽골인은 야만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하,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수가 틀리면 언제라도 돌변하는 것이 몽골놈들이다. 하지만 일이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문화시중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옵고. 조충이 곁에 있던 부장에게 눈짓을 하자 한 사람이 끌려왔다. 이놈은 양수척으로 거란의 길안내를 맡은 놈입니다. 강동성을 함락하면서 이놈을 잡아왔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배신자 놈은 사로잡는 즉시 찢어 죽일 것이지 뭐 일일이 데리고 와 보고를 하느냐. 끌고 가 목을 베어라. 양수척이 억울하게 호소하였다. 소인은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 어른의 애첩인 자운선이 너무 혹독하게 공문을 징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려를 떠나야 했는데 국경지대에서 거란에게 사로잡혀버렸으니 살아남으려면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모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너는 네 한몸 살자고 나라를 팔아먹느냐? 뭐라 살기 위해 도와야 했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당장 이놈을 끌고 가 목을 베어라. 양수척이 끌려나가자 채충원의 측근이 말했다. 문화시중, 전쟁은 끝났으나 백성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입니다. 특히 자운선이 거두는 높은 공물을 견디지 못한 양수척이 나라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백성들의 원망은 고스란히 문화시중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자운선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자운선만한 여인이 없다. 샘도 빠르고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그런 여인을 또 만나겠느냐? 그래도 죽이셔야 합니다. 채충원은 한마디 괴로운 신음을 토해내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운선을 불러냈다. 내었지 내 허락도 없이 양수척에게 높은 공물을 거두어들이다 이 사단을 만든 것이냐? 그 말에 자운선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첩은 문화시중의 명을 받들어. 인연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항상 백성의 고달픔을 먼저 살펴보라고 했지. 언제 양수척을 핍박하라 했느냐? 내 당장 내년에 목을 베어야 할 것이나 나는 워낙 마음이 약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자운선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채충원의 집에서 쫓겨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다. 자운소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허탈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녀를 알아본 백성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전현이 채총원의 애첩 자운선이다. 그 말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자운선을 둘러쌌다. 그러고는 삿대질에 욕을 해대더니 급기야 돌멩이를 집어들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라도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판국이었다. 자운선은 그저 두려움에 떨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손에 든 돌멩이를 모두 버리고 각자 제갈 길을 갔다.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던 자운선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가 어디론가로 달아났다. 어이 해설자 양반. 네 어르신. 아니 기껏 돌멩이를 들었는데 왜 자운선을 죽이지 않는 것인가? 하다못해 드라마 무인시대에서도 자운선은 돌 맞아 죽는 것으로 연출하던데 자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인가? 저는 자운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못 죽이는 것인가? 예쁘니까요. 자운선이 떠나자 채충원은 깊은 슬픔에 잠기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였지만 막상 사랑하는 그의 여인이 떠나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어찌하지 못했다.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자운선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이미 떠난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채충원의 나이 71세가 되었다. 고래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였지만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다. 고려 대신은 나이 70세가 되면 퇴직해야 했는데 고종은 최충원에게 괴장을 내려 그의 퇴직을 유보시키려 하였다. 배아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신은 이 괴장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이 나라에 문화시중이 없으면 짐은 누구를 의지하며 정사를 이끌겠소. 조정에 남아서 짐을 도와주시오. 신은 이미 늙고 병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조정이를 보는 것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의 아들들을 혈기 왕성한 데다 지혜롭습니다. 신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때 채총원의 우봉 가문에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직까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그의 아들 채우와 채향이 후계자리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채충원의 아들에는 상장군 송청희의 딸과 혼인하여 얻은 적자 최우 최양이 있었고 둘째 부인 임씨로 얻은 최성, 강종의 서녀 왕씨로 얻은 최구는 서자였다. 마땅히 적자인 동시에 장남인 최우가 후계자라고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둘째 아들 최양은 생각이 달랐다. 장남이 반드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도 적자인데 당연히 자격이 있다. 게다가 채충원의 측근들도 채양을 지지하고 나서자 채우의 입지는 매우 위태로웠다. 결국 채양은 그의 측근들과 짜고 채우를 함정에 빠뜨린 후 죽이려 하였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형님께서는 어서 집으로 드시지요. 놀란 채우가 황급히 집으로 가려 하는데 낭장 김덕명이 은밀히 채양의 음모를 알려주었다. 집에는 아마 장군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이 숨어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가셔서는 아니됩니다. 채우는 즉시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 추종자들을 수색하니 과연 김덕명의 말대로였다. 숨어있던 자객들이 모두 사로잡히고 최양이 꾸민 짓임을 실토하였다. 이 일을 전해들은 채충원은 대로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운데 형제들이 힘을 합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권력을 얻으려 싸운단 말이냐. 채충원은 즉시 최양을 홍주로 귀양 보냈고 관련자들 또한 모두 귀양 보냈다. 그런데 최양은 유배지에서도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사람을 모아 반란을 모의하다가 결국 최우가 보낸 진압군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안 그래도 병세가 깊었던 채충원은 아들의 싸움에 또한 마음을 크게 다쳤다. 그 충격 때문인지 결국 쓰러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채충원은 생을 다했음을 직감하고 후계자 최우를 불러 당부하였다. 우야, 너는 내 뒤를 이어 이 나라 고려와 우리 우봉 가문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교정도 감은 우리 가문의 힘이다. 너는 교정 별감이 되어 잘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리할 것입니다. 염려치 마시옵소서. 아직은 혼란한 세상이다.
네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믿지 말아라. 오직 너를 지켜줄 것은 네가 가진 힘뿐임을 명심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1219년 9월 재충원은 71세의 나이로 개성부 안흥리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우는 자신의 이름을 최희로 개명했었다. 재충원이 죽자 최희는 자연스럽게 고려 최고의 권력기구 교정도감을 이끄는 교정별감이 되었다. 최희가 명하였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 뜻을 받들어 나의 정책은 언제나 힘을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최희는 재충원의 권력기구 교정도감에 더하여 정방, 서방을 추가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또한 최희는 인사에 있어 문신의 등용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정방과 서방을 통해 문신들을 기용하고 유학자들이 활동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의 과업을 청산하고자 재산을 모두 조정에 바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강탈한 토지와 금품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겠소.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그렇다. 과거 경대승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재산과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던 모습과 꼭 비슷하다. 아마도 최희는 경대승을 존경하여 언젠가는 자신의 권력을 잡으면 그처럼 하겠다고 다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초심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경대승은 벼슬도 받지 않았기에 그 일 이후 땡거지가 되었다면 최희는 높은 벼슬에 최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돌려준 재산은 또 금방 회복될 수 있었다. 새로운 권력자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1219년 10월에는 의주 별장 한순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최희는 침착하게 이들을 모두 토벌하였다. 최희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무리들을 모두 제압하였고 문신들의 등용에 더욱 열의를 올렸기에 아버지 최충원보다 한층 세련된 정치를 실현해낼 수 있었다. 고종도 최희를 5대 진국 공신에 봉하고 그를 인정해주니 이후에는 누구도 최희의 권력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고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몽골 사신 저고여가 왔다. 지난번 우리 몽골 제국은 고려로 쳐들어온 거란을 물리쳐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몽골 사신에 고종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소. 그 부분에 대해 짐은 귀국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고려에서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의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몽골 사신은 아예 대놓고 곡물 리스트를 적어주며 요구하였다. 수달피 가죽 1만 량, 가는 명주 3,000필, 가는 모시 2,000필, 면자 1만 근, 용단목 1,000정, 붓 200관, 종이 10만 장, 자초 5근, 홍화, 남순, 주홍 각 50근, 자황, 광칠, 오동나무 기름 각 10근을 원합니다. 어찌 그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오? 형인, 우리 몽골 제국이 지금 천하를 얻고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우인 고려가 이깟 것들을 무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하겠다 이겁니까? 아니요, 짐이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보겠소. 간신히 사신의 마음을 달래 돌려보내긴 했지만 고종은 어떻게 그 많은 곡물들을 거두어 드릴지 앞이 막막하였다. 또 불쌍한 백성들을 쥐어짜야 한다고 생각하니 탄식만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1225년 1월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근처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고 고종은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뭐 몽고에서 이 일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찌하면 좋겠소? 신료 하나가 나서 말했다. 저고여는 우리 고려에 와서 무리한 곡물을 요구한 데다 관리들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하옵니다. 객관에서 대접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화를 쏘고 몽둥이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잘된 일이 아닙니까? 제이가 말했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몽고 사신이 피살된 문제는 자칫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오. 몽고는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범인은 잡혔습니까? 범인이 만약 우리 고려인이면 큰일이 아닙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몽고에 사신을 보내 절대로 우리가 한 짓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커져서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서 사신을 보냅시다. 그 시각 몽골도 고려로 갔던 저고여가 죽은 사실을 알았다. 즉시 진상조사를 위해 사신을 파견했는데 문제는 그 사신단이 압록강을 건널 즈음이었다. 국경수비를 하는 고려 장수가 소리쳐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범연 모르시오. 우리는 몽골에서 왔소이다. 어서 길을 열어주시오. 웃기룽구. 몽골 사신은 두만강을 건너서 오지 이곳 압록강 쪽으로는 오지 않는다. 너희들은 또 염탐하러 온 여진족이 아닌가? 그렇게 몽골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더냐? 고로 장수는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고는 그저 겁만 주겠다는 생각으로 사신을 맞추지는 않고 위협 사격만 가하였다. 몽골 사신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드는 줄 알고 꽁지 빠지게 달아났다. 얼마 후 고려가 사신을 보내 이를 해명하려 했을 때는 이미 몽골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때 몽골의 황제 칭기즈칸은 서방 원정을 떠난 상태였고 그의 동생 태무게 오치길이 몽골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려 사신으로서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태무게를 설득해야 했다. 몽골 제국의 사신이 압록강을 넘다가 살해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옵니다. 우리 고려는 만사를 뒤로하고 이 일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몽골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위로라. 지금 병주고 약주는 것인가? 그래, 감히 너희 고려가 우리 몽골 제국의 사신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짓을 하고도 너희 나라가 무사할 것이라 여겼더냐? 오해를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사신을 죽인 것은 절대로 우리 고려가 아닙니다. 고려로 간 사신이 죽었는데 고려가 한 짓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다는 것이냐? 10중 8구 금나라의 짓일 것입니다. 어째서 금의 짓이라는 것이냐? 금은 몽골 제국의 수도를 점령당했습니다. 그것에 앙심을 품고 형제 관계가 된 몽골과 고려를 이간질하려는 계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태무게가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말이었다. 사실 금은 몽골이 통일되기 전 끊임없이 이간책을 써가며 부족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전적이 있었다. 칭기즈칸이 몽골 통일 직후 금을 주적으로 하고 정복하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금의 여진족이 고려와 몽골에게 이간책을 쓰기 위해 사신을 살해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사신의 흐트러짐 없는 말투와 당당한 태도에도 이유가 있어 보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 수비대가 우리 조사단을 향해 활을 쏜 것이냐? 너희가 한 짓이 아니라면 진상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또한 여진족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온 조사단인 줄 알았다면 어찌 우리가 활을 쏘겠습니까? 과거 여진족의 첩자들은 몽골 옷차림을 하고서는 시도 때도 없이 압록강을 통하여 침입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여진족의 첩자라 생각하고 활을 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묻겠습니다. 왜 몽골의 조사단은 평소에 오던 두만강을 통하지 않고 압록강 쪽으로 국경을 넘으신 겁니까? 오히려 고려 사신이 따지고 드니 태무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거야, 원래는 동진을 통해 고려로 진입했었지만 최근에는 동진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두만강이 아닌 압록강을 넘었던 것이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조정에 들어가 몽골의 그러한 입장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라. 태무게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오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있었다. 고려 사신은 조정에 돌아가 일의 경과를 아뢰니 고종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라에 큰 근심을 낳을 뻔하였소.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소이다. 그대가 과거 서희처럼 세치혀로 나라를 구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소. 신처럼 부족한 인사를 그분과 비교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신은 결코 나라를 구하지 못해 싸웁니다.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이오? 오해가 풀린 것이 아니오. 저고여가 죽은 일은 어쩌면 몽고의 자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몽고의 목표는 중국뿐 아니라 천하의 땅 모두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 고려 또한 삼키고 싶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신이 죽는 일이라면 충분한 명분이 되옵니다. 만약 이 일이 몽고의 자작극이라면 신은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저들의 침공 의지를 꺾은 것이 아니옵니다. 폐하, 안타깝지만 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이가 나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몽고놈들은 말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오로지 힘만이 우리 고려를 지킬 것입니다. 소장은 몽고와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인은 의주, 화주, 철관 등의 성을 쌓아 몽골군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한편 몽골의 징기즈칸은 서하, 금, 서요, 호라즘을 공격하고 차례로 굴복시켜 세계 지도의 절반이 넘는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 고려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네 그 말 들었나? 몽고놈들이 금나라도 박살내더니 서양의 땅들도 전부 정복했다 하더라. 뭐 우리의 광개토 태왕께서도 오래 사셨다면 그 정도는 하셨을 것이니 하나도 부럽지 않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이 우리 고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헤이 설마. 우리와 몽고는 형제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어디 있노? 이유는 충분했다. 징기즈칸이 호라즘을 정벌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몽골의 사신을 죽인 일 때문이었다. 고려는 어쩌면 호라즘의 상황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징기즈칸은 호라즘과 한참 전투를 벌일 때 이미 항복했던 서하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서하왕은 이를 거절했었다. 막상 징기즈칸이 멀리 떠나는 데다가 호라즘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굳이 징기즈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하왕은 생각했다. 몽고놈들이 아무리 강하다지만 호라즘을 이길 리가 없다. 둘이 싸우다 지치면 내가 먼저 몽고를 공격하여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리라. 징기즈칸은 서하가 배신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호라즘을 정벌하고 나면 당장 서하로 달려가 그들을 요절낼 작정이었다. 서하왕은 배신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몽골군에는 배신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죽인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서하가 바로 그 대상이 된 것이다. 서하의 생각과는 달리 칭기즈칸은 호라즘을 그야말로 박살내버리고 곧바로 서하와의 전쟁을 위해 고비 사막을 건넜다. 그런데 칭기즈칸이 그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의 나이 65세 전후의 고령으로 사막의 혹독한 더위에서 말에서 떨어지는 상처까지 겹치니 천하의 칭기즈칸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생이 다하였음을 알고 후계 자리를 셋째 오고타이에게 물려주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서하는 배신한 나라이므로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서하 왕은 물론이고 그 백성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 씨를 말려야 한다. 이것이 몽골의 방식이었다. 항복하는 나라에는 살 길을 주었으나 저항하는 나라는 무참하게 살육하여 모든 이들이 충격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서하는 몽골의 복수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오늘날도 그들의 DNA가 발견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족되었다. 이 원칙은 고려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고려가 사신을 죽인 일은 몽골을 배신한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다. 만약 그때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서하처럼 파괴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귀주성부터 시작하려 한다. 백성들은 모두 곡식을 불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무슨 일입니까? 몽골군이 쳐들어온다고 하오. 한시가 급하니 어서 움직이시오. 장군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귀주성을 지키는 김경손이요. 김경손은 즉시 귀주성으로 들어가 서북명평마사 박스에게 보고하였다.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장 몽골군이 오면 결사항전하여 적들을 막을 것입니다. 귀주성에는 박서를 중심으로 인근성 지휘관들이 집결하여 있었다. 정주의 분도 장군 김경식도 그들 중 하나였다. 박서가 걱정하며 물었다. 암신진과 철주는 어찌 되었소?
함신지를 지키던 조숙창은 몽골군에 포위당하자 겁을 집어먹고 곧바로 항복하였습니다. 절주를 지키던 판관 이지성은 끝까지 싸웠으나 중과 부족으로 결국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잔인하다고 들었소. 끝까지 저항했던 이지성과 백성들은 어찌 되었소? 김경손이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는지 말을 잊지 못하다가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며 말했다. 그는 성이 함락되자 부녀자와 아이들을 창고에 넣고 불을 질러 함께 자결했다 합니다. 박서도 어금니를 깨물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장수 하나가 넌지시 건의하였다. 몽고군은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주지만 저항하면 처참하게 살육한다 들었습니다. 이지성도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자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라면 우리도 함신진의 조숙창처럼 항복을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박서는 성난 얼굴이 되더니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곳 기주가 뚫린다면 몽고군의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부터 말하는 니놈의 몫부터 베고 나는 이곳에서 결사항전할 것이다. 정말로 박서는 칼을 빼들고 항복을 주장한 장수의 목을 배려하였다. 김경손이 나서 박서를 말렸다. 싸움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장수의 목을 먼저 베시면 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분한 중에도 그 또한 옳은 말이라 박서는 한 발짝 물러났다. 그리고 쐐기를 박았다. 여기 있는 모든 장수들은 들으시오. 나는 이곳 귀주성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오. 이 중에 항복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성을 나가 달아나시오. 내 붙잡지는 않을 것이오. 장수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장군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몽고군은 절대로 이곳 귀주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병사들도 함성 소리를 내며 싸울 의지를 다지니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박서는 곧바로 명을 내렸다. 김경손 부대는 성의 남쪽을, 김중원 부대는 성의 동서쪽을 지키도록 하고 도호별초와 위주태주별초 250여 명을 세 방면으로 나누어 지키게 하라. 여기서 별초는 정규군 이외에 결사대, 선봉대, 별동대의 성격을 가졌던 특수부대였다. 김경손이 말했다. 몽고군이 여기까지 오는데 승리를 거듭하여 사기가 대단할 것입니다. 먼저 그 사기부터 꺾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몽고놈들의 매서운 기세를 꺾을 수 있단 말이오. 소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기습해보겠습니다. 박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몽고군은 평지에서 천하무적이라고 들었소. 그들과의 정면 대결은 승산이 없소. 무조건 성에 기대어 싸워야 하오. 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방어만 할 것이라고. 이럴 때 기습을 한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장이 정주에서 데리고 온 12명의 결사대와 함께 적의 예기를 꺾어보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각 성의 별초 군사들을 장군에게 줄 것이니 나가서 힘껏 싸워보시오. 고맙습니다. 소장 반드시 몽고군의 기세를 꺾어놓고 오겠습니다. 문을 빌겠소. 김경손은 성 밖으로 출격하면서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용사이다. 그런데 따라온 별초들이 그 말에 응하지 않고 모두 땅에 엎드려 떨고 있었다. 김경손은 그런 별초들을 데리고 가봐야 짐만 될 거라 생각하였다. 이에 별초들을 모두 성 안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열두 용사만을 데리고 진격하였다. 얼마 후 몽고군들이 몰려오자 미리 몸을 숨기고 있던 김경손은 활시위를 당겨 선두에서 검정말을 타고 있는 적장을 겨누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힘차게 날아가더니 그대로 적장의 심장을 뚫어버렸다. 몽골 장수는 한마디 구슬픈 비명을 지르고는 말 아래로 떨어졌다. 김경손은 곧바로 또 한 발의 화살을 쏘아 적의 깃발을 맞추어 부러뜨렸다. 선두에선 적장이 죽은 데다가 자신들의 깃발이 쓰러지자 몽고군은 크게 두려워했다. 그때 12결사대가 일시에 출격하여 몽골군을 공격하였다. 안 그래도 어지러운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기습이 가해지니 몽골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김경손과 열두 병사들은 마치 양떼들 속에 뛰어든 호랑이처럼 닥치는 대로 몽골군을 쓸어버렸다. 하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김경손의 팔에 박혔다. 장군 괜찮으십니까? 화살이 괜찮다.
입간 화살. 김경손이 화살을 뽑아보려 했지만 워낙 단단히 박힌 터라 뽑히지 않았다. 김경손은 입으로 화살을 물어 당겨서야 겨우 뽑을 수 있었는데 피가 몹시도 났다. 급한대로 적의 깃발을 찢어 상처를 감고 진격에 북을 치며 소리쳤다. 적들이 어지러워졌다. 결사대는 끝까지 싸우라. 부상에도 김경손은 북치는 손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열두 병사의 싸움을 독려하니 천하의 몽고병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의 진영에 김경손이 고작 12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나가 싸운 것은 어찌 보면 자살 행위였다. 몽골군사와 평지에서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 김경손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전술을 선택했고 또 승리까지 하였다.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결사대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첫 싸움에서 승리한 김경손이 대오를 정돈한 후 쌍수암을 풀리면서 성으로 돌아오자 박서가 달려가 큰절로 맞이하였다. 놀란 김경손이 급히 마주절하며 말했다. 장군, 이 무슨 일이십니까? 소장에게 큰절을 하다니요. 사실은 나도 몽고군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저 고려에 장수된 사람으로 이 기주성에서 싸우다 죽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오늘 장군의 활약을 보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몽고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장군에게 어찌 큰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렇게 말하면서 박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 김경손도 함께 울었다. 한편 첫 싸움에서 패배하고 기세를 빼앗긴 몽골 원수 살리타이는 격분하였다. 천하에 우리 몽골 제국의 전사들이 고작 13명의 장수들에게 깨지고 달아난단 말이냐. 안되겠다. 전군 성을 에워싸고 총공격하여라. 성을 함락하면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을 다친 몽골군은 밤낮없이 기주성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박서와 장수들의 대응이 민첩한 데다 성이 워낙 단단하여 좀처럼 뚫리지 않았다. 살리타이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내가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런 성은 처음이구나. 어찌 이 작은 성이 이토록 단단하단 말인가. 곁에 있던 장수 하나가 말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에도 지방 곳곳의 고려 군사들은 더욱 단단히 대비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느냐? 성이 좀처럼 뚫리지 않는 것을 어찌 알란 말이냐? 차라리 사자를 보내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기주성의 내부를 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이 옳구나. 그렇다면 누구를 사자로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고려인은 고려인으로 설득해야지요. 미리 생포해 두었던 위주부사 박문창을 보내십시오. 살리타이는 즉시 박문창을 기주성으로 보냈다. 박서가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소? 장군, 몽골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신진도 철주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함신진의 조숙창은 그래도 일찍 항복하여 백성들은 살렸습니다. 철주의 이지성은 끝까지 싸우다 결국 백성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결코 조숙창이 겁이 많아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군께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옵소서. 박서가 생각하더니 천천히 박문창의 곁으로 다가갔다. 내 대답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소. 박서는 박문창의 목을 한 칼로 베어 죽였다. 한편 몽골 원수 살리타이는 항복을 권유하러 간 사자가 한참이나 소식이 없자 조바심이 일었다. 박문창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이냐? 협상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혹시 그놈도 고려놈이라 우리를 배신한 것은 아닌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놈은 우리의 힘에 진심으로 굴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를 배신하여 오지 않는 거라면 소장이 기주성을 점령하고 그놈부터 잡아 찢어 죽일 것입니다. 그때 병사 중 하나가 기주성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살리타이가 자세히 보니 항복을 권유하러 갔던 박문창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목 없는 시체가 되어 있었다. 몸은 말에 실려있고 목은 안장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살리타이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나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답하다니. 내 반드시 저 귀주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도륙할 것이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살리타이가 앞장서 지휘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대단하였다. 누차와 평상을 출격하여 성벽에 대어라. 몽골군은 누차와 큰 침상을 만들어 소가죽으로 겉을 싸고 그 속에 병사들을 감추고 성 밑까지 다가와서 굴을 파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성을 함락할 수 없자 살리타이는 성을 넘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굴을 파서 공격하려 한 것이다. 박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성 안에서 굴을 뚫고 쇳물을 끓여부어 누차를 불태워라. 누차는 쇳물에 의해 불이 났고 또 적군이 굴착한 굴의 집안이 함락되게 하여 몽고병 30명이 깔려 죽었다. 그리고 또 묵은 띠에 불을 붙여서 큰 심상을 불태우니 몽고병이 당황망조하여 흩어졌다. 안되겠다. 대포차로 귀주성의 남쪽을 공격하라. 남쪽을 지키고 있던 김경선은 포차로서 끓는 쇳물을 뿌려서 그 풀과 나무를 적재한 수레를 불태우니 몽고군이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공격하여 왔다. 김경선은 의자에 걸쳐앉아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적이 발사한 포탄이 김경선의 이마를 스치고 배후에 서있던 위병에게 명중되어 머리와 몸이 부서졌다. 좌우에 있던 망료들이 말했다. 이러다 장군께서 먼저 큰일 나겠습니다. 외자를 옮기시어 안전한 곳에서 지휘하십시오. 김경선이 말하기를, 아니다. 만일 내가 움직이면 군사들의 마음도 모두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고 안색이 평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며 앉아 끝끝내 그 자리를 이동하지 않았다. 박서는 성 위에 높이 대를 쌓고 그 위에서 포차로서 돌을 내려 쏘아서 적을 물리쳤다. 살리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무에 기름을 적시고 불을 붙여 성 안으로 던져라. 몽고군이 이번에는 섬나무에 사람의 기름을 적시어 많이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였다. 성 안 여기저기에 불길이 치솟자 병사들이 크게 당황하였다. 박서가 명하였다. 물을 가져와서 어서 불을 꺼라. 하지만 그것이 기름으로 번진 불길이니 물을 뿌리자 불은 더 타올랐다. 기름 뿌리라 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서가 생각하더니 명을 내렸다. 진흙을 가져다가 물에 풀어서 뿌려라. 병사들이 박서의 명대로 행하니 비로소 꺼지지 않던 불길이 잡혔다. 점성이 높은 진흙으로 산소를 차단하여 기름불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불공격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몽고군이 수레에다 건초를 적재하고 불을 질러 성문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박서는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물을 퍼부어 불을 껐다. 이와 같이 몽고군이 30일간이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지혜를 다 짜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방어를 굳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살리타이는 이제 분노하다 못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포차를 더 대동하라. 기름을 더 가져와 불을 질러라. 싸움에 지친 장수 하나가 말했다. 이와 같은 작은 성으로 대군을 막아내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요 사람의 힘은 아닙니다.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다가 우리 군사들이 먼저 무너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려 조정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귀주성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귀주를 치지 못하는데 어찌 고려 조정이 굴복하겠느냐? 장기판에서도 왕을 잡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귀주에서 아까운 병력을 손실할 것 없이 곧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여 고려왕을 잡는 것이었다 합니까? 부하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제야 살리타이가 흥분을 가라앉혔다. 네 말이 옳구나. 천하를 제패한 우리가 이깟 귀주성에 묶여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 좋다. 귀주에는 1만의 군사들만 남겨두고 나는 2만의 주력 부대들을 이끌고 곧바로 개경으로 갈 것이다. 한편 개경의 임금과 신하들은 몽골군의 침입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고종이 말했다. 몽고군이 이곳 개경으로 오고 있다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최후가 말했다. 즉시 상군을 보내어 적군이 이곳에 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대장군 최송년을 북계 병마사로 삼고 여러 도에서 군사를 징발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어서 상군을 보내세요. 개경에서 동원된 상군은 동선역에서 몽고군과 처음 대치하게 되었다. 동선역은 개경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군사의 숫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고려의 핵심 전력이었으므로 상당한 숫자라 짐작해본다. 과거 거란의 침입의 경우 이와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강조가 이끌었던 통주전투였다. 강조의 군사가 30만이었으니 3군의 숫자를 그때와 비교해 짐작해볼 만하다. 북개병마사 최송년은 동선역에서는 중군을, 사인관 일대에는 우군을, 그리고 북쪽 두유봉과 마산에 좌군을 배치하고 진을 쳐 몽골군과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소리쳤다. 몽골군이 온다. 몽골군이 먼저 8천의 병력을 동원하여 좌군에 대한 기습을 실시하였다. 고려군도 물러서지 않고 상장군 이자성, 장군 이승자, 노탄 등이 앞장서 싸웠다. 그러나 이자성은 화살에, 노탄은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고 병사들이 나서 그들을 구해주었다. 이때 우군이 달려나와 몽골군의 후미를 공격하자 몽골 군사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승기를 얻은 3군이 합심하여 공격하니 몽골군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최송년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냥 물러설 몽고놈들이 아니요. 반드시 다시 공격할 것이니 방심해서는 아니 되요. 고려군은 목책을 설치하고 함정을 파서 몽골군들을 기다렸는데 과연 생각대로였다. 다음날 몽골군이 설욕하고자 재차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미 대비를 하고 있던 고려군은 강력히 맞서 싸웠다. 이번에도 무너진 쪽은 몽골군이라 살리타이는 병사들을 이끌고 안주로 퇴각하였다. 이렇게 고려 3군은 몽골군과 처음 마주친 동선역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성곽에 기대어 싸우는 것이 아닌 몽골군이 자신이 사는 야전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장수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귀주성도 넘지 못한 놈들이 개경을 공격하겠다고 왔는데 우리 상군에도 패배했으니 소문과 달리 몽골군은 별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저들이 가장 자신이 사는 야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몽고놈들이 천하무적이란 소리는 헛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상군을 이끄는 최송년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몽골군을 뒤쫓았다. 퇴각한 몽골군은 안북성 인근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상군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최송년이 말했다. 몽고군은 기병이 핵심이요. 야전에서는 천하무적이니 마땅히 우리는 성에 기대어 싸워야 할 것이요. 우군 진주 대집성이 그 말을 반대하고 나섰다. 첫 싸움에서 몽고군의 전력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놈들은 소문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틀어박혀 방어하는 동안 귀주성처럼 놈들이 개경으로 곧장 진격하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놈들의 본진을 칩시다. 최송년은 고개를 저었다. 첫 싸움은 좁은 고개가 있어 그나마 이길 수 있었소. 하지만 이곳은 완전한 평지요.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쪽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요. 상군은 고려 병력의 핵심이니 절대로 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좋은 기세를 놔두고 성 안에 틀어박혀 있자는 것입니까? 나도 무조건 성에서 방어만 하자는 것이 아니요. 먼저 성에 기대어 몽고군의 힘을 뺀 후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운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요. 그때 곽주성에 연통을 넣어 함께 싸우자고 할 것이요. 곽주의 박서 장군이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요. 이래서 나이 많은 장수는 지휘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장군께서는 성을 지키십시오. 나는 군사들을 이끌고 살리타이를 잡으러 갈 것입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장수들은 나를 따르시오. 혈기왕성한 장수들이 듣기에는 최송년의 말보다는 대집성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였다. 싸워보니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까짓껏 싸웁시다. 장수들 대부분이 대집성의 말이 옳다 하니 보다 못한 백스토리가 나섰다. 잠시 멈추세요. 최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스토리 145회 강조의 역사를 잊으셨습니까? 강조 또한 첫 싸움에서 승리하고 방심하다가 30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방심이라고 말입니다. 감히 일개 해설자 따위가 지금 역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맨날 옷 하나 남기는 무식한 놈이 뭘 안다고 끼어드는가? 결국 장수들의 의견이 싸우자는 쪽으로 기울이 최송년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고려군은 대집성의 말대로 성 밖에 진을 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다른 진주들과 지병마사가 성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이를 본 대집성은 병사들을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멀리서 고려군의 동태를 살피던 몽골군은 의아했다.
고려놈들이 첫 싸움에서 승리를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멀쩡한 성을 놔두고 성 밖에서 진을 친다. 좋다. 전국 공격 준비하라. 이번에는 제대로 안 가품해주겠다. 이상합니다. 고려군이 유리함을 버리고 불리함을 선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히 미끼일 것입니다. 고려군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고려 진영을 자세히 보던 살리타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끼라 하기엔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분명히 놈들은 첫 승리에 취해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이라도 괜찮다.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싸웠느냐. 우리는 천하의 몽골군이다. 전국 공격하라. 때아닌 몽골군의 공격에 쥐자가 없는 고려군은 우왕좌왕하였다. 정신없는 가운데 병장기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흩어져 싸우니 결과는 뻔하였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두가 황급히 성 안으로 도망치자 몽골군은 그 뒤를 공격하여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 한 번의 패배로 고려 상군의 병력이 반 이상 죽어버렸으니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몽골군은 기세를 타고 개경으로 진격하였으나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몽골군은 당했던 것에 보복이라도 하듯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게 하였으니 그 잔인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남진한 몽골군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장수 하나가 말했다. 명만 내리십시오. 궁궐로 침입하여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 살리타이가 명했다. 고려는 결코 만만한 자들이 아니다. 귀주성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더냐. 개경은 고려의 수도이니만큼 저들은 더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때는 아무리 우리라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저들의 길을 좀 죽여놓아야겠다. 이 근처에 있는 흥왕산은 고려의 호국 사찰이다. 그곳을 짓밟는다면 놈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살리타이가 흥왕산을 공격하자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고려는 즉시 감찰의사 미네를 사신으로 보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온 것인가? 우리 고려는 몽골과 화친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곳 개경을 쑥대밭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제 와서 무슨 얼어 죽을 화친이냐? 고려와 몽골은 함께 거란을 물리치는 등 사이가 좋은 형제지국이었습니다. 저고의 사건은 정말로 오해십니다. 우리 고려는 몽골과 싸울 듯이 조금도 없사옵니다. 이쯤 되자 살리타이도 흥분을 가라앉혔다. 귀주성에서 워낙 거센 저항을 경험해봤기에 이 정도 선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몽골의 목표는 금나라와 남송이었으니 고려에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기도 하였다. 우선 돌아가 기다리고 있거라. 곧 황제의 천문을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다. 며칠 후 살리타이는 항복했던 조숙창 등 사신 9명을 고려 조정에 보냈다. 고종과 신료들은 잔뜩 얼은 표정으로 사신의 말을 기다렸다. 바로 조정과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황제께서는 고려가 진정으로 니우치고 항복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노라 말씀하셨소. 고종과 신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대원수께서는 고려를 마냥 믿을 수는 없다고 하셨소. 고려가 성의를 좀 보여준다면 모를까. 그냥 물러날 몽고군이 아니었기에 고종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길 바랄 뿐이었다. 그래야지요. 어찌하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겠소? 군인이 입을 100만불의 군복, 말 2만필, 수달피 2만장, 왕족과 관인의 아들과 딸 각 1000명을 몽골로 보내시오. 너무나 엄청난 요구에 고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다고 거절할 입장도 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확답을 미루는 일뿐이었다. 장군이 요구한 물품은 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련해보겠소. 하지만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고려에서 수달피 2만 장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100만 불의 군복은 또 어찌 마련하겠는가. 무엇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인질로 자녀들을 보낼 관리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액션은 취해야 했다. 고종은 살리타이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고가의 물품을 선물하는 등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살리타이는 주는 뇌물을 마다하지 않고 넙죽넙죽 잘도 받았다. 고종은 얼마 후 사신을 보냈다.
전국을 다니며 온 사방을 샅샅이 뒤져 겨우 구하긴 했으나 부끄럽게도 장군께서 말씀하신 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고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사오니 장군의 양해를 바라옵니다. 그래, 얼마나 구해왔느냐? 말 170필, 수달피 977장, 군복 1000벌이옵니다. 살리타이 표정은 못마땅함이 역력했다. 몽골로 보낼 왕족과 관인의 자녀들은 왜 없는 것이냐? 우리 고려는 오직 한 사람의 정실과 혼인할 수 있으므로 소생이 많지 않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자녀를 몽골로 보낸다면 대가 끊어짐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느 관료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보낼 수 있다는 것이냐? 지금 관리들을 설득하고 있으니 50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뭔 말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기껏 살려줬더니 너희들이 지금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살리타이도 알고 있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꺼냈다. 좋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너희의 진심을 믿고 일단 철군할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차후에 보내도록 하여라. 고려사신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요구한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해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군을 철수한다니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하지만 그런데 말이지, 나는 귀주성에서 겪은 수모를 잊지 않고 있다. 이대로 철군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비록 너희가 항복했다지만 귀주성은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성주 박서를 잡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한편 귀주성은 남은 몽골 군대와 아직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강화를 맺는 동안에도 박서와 휘하 장졸들이 한마음으로 싸웠으니 천하의 몽골군도 도무지 성을 넘지 못하였다. 한 늙은 몽고 병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내 나이 70이 되도록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지만 이처럼 대단한 군사들은 처음 본다. 비록 적이지만 이들의 용맹함과 기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끝내 떨어지지 않는 귀주성에 살리타이는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미 고려가 우리와 강화를 맺었소. 말이 강화지 사실상 항복한 것이요. 장군께서 이곳에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희생만 느리는 꼴이 되어 이제 그만 항복하시오. 항복한다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오. 박서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귀주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장수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몽고에게 항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돌아가 그리 전하라. 약이 바짝 오른 살리타이지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회유해도 듣지 않으니 즉시 고려 조정에 요구하였다. 제 좀 어떻게 해봐라. 고종은 즉시 후군 지병마사 최림수, 감찰의사 민회를 특사로 보내 박서에게 항복할 것을 명하였다. 짐은 이미 몽골과 강화를 맺었는데 장군께서는 어찌 계속 싸우고 계신 것이오? 그대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짐이 명하노니 이제 그만 항복하시오. 박서는 믿지 않았다. 니놈은 몽고놈들이 보낸 척자임에 틀림없다. 내가 이따위 간교에 넘어갈 것 같았느냐? 그러자 민회가 칼을 뽑아들고는 그 칼을 자신의 목에 대었다. 장군께서 항복하시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나 또한 이대로 돌아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자결하여 내가 첩자가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박서는 무겁게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떨구며 탄식하였다. 신하 된 도리로 어찌 배하의 명을 거역하겠소? 명을 받들겠지만 백성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성을 그냥 내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오. 그대는 돌아가 폐하께 이런 내 마음을 전해주시오. 이때 최우는 박서가 살리타이에게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를 몰래 빼내 고향 죽주로 갈 수 있게 해주었다. 끈질기게 저항했던 박서마저 항복하니 살리타이도 체면은 살린 셈이었다. 즉시 서분명 40개성에 다루같이 72명과 약간의 군사를 남겨두고 철수하였다. 여기서 다루가치란 몽골의 총독, 지사 등을 호칭한 직명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담당자였다. 몽골의 요구 중 관리 자녀를 인질로 데려가겠다는 것은 훗날 고려의 배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고려 내의 모든 일들을 다루가치가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끝내 관리의 자녀는 한 명도 몽골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몽골군은 돌아갔고 고려는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나날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몽골 사신 대접이 영송판관 민회적의 형틀에 묻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네가 감히 대몽골 제국의 사신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몽골의 사신을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찌 나에 대한 접대가 있다이란 말이냐? 이걸 술이라고 내놓은 것이고 그 못생긴 계집을 기생이라고 내 옆자리에 앉힌 것이냐? 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놈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구나. 이어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몽골 사신이 명을 내리자 고려 병졸이 고려 판관을 곤장으로 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접은 또 화가 났다. 고려 놈들끼리 지금 장난치는 것이냐? 그걸 매라고 치는 것이냐? 대접은 몽둥이를 들고는 자신이 직접 때렸다. 속이 풀릴 때까지 쳤는데 민회적은 몽둥이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 이 일은 곧 최후도 알게 되었다. 즉시 신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의논하였다. 몽고는 고려의 내정을 심하게 간섭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신 도단이 대접이 소홀하다며 영송판관 민회적을 몽둥이로 쳐 죽였다 하오. 언제까지 우리 고려가 오랑캐에 굴복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오. 나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소. 몽고 사신과 다루가치들을 죽여버리고 놈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겠소. 문신 유순단이 최후를 말렸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입니다. 허니 고려가 몽골을 섬기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더 예의를 갖추고 믿음으로 사귄다면 몽고인이 무슨 명분으로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신의 행동이 마치 우리를 속국대하듯 하지 않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의를 갖춘단 말이오? 우리는 몽고와 강화했다지만 몽고는 우리가 항복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군한 것이고요. 사신이 심한 짓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 말에 최후가 왈칵성을 내었다. 너는 고려의 자존심도 버린 것이냐? 지금 잠시 평화가 왔다지만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몽고놈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고 다 내어주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는 목숨을 내놓으라 할 것이다. 두고 봐라, 몽고군은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비참한 굴욕을 당할 것이다. 싸우느냐 굴복하느냐 두 사람의 언쟁이 높아졌지만 워낙 어려운 문제라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싸우자는 최후의 주장도 그럴듯했고 참아야 한다는 유순단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대집성이 말했다. 사위의 말이 맞소. 몽골은 다시 올 것이 외다. 마땅히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것이요. 유순단이 물었다. 몽골군은 천하무적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저들과 싸울 것입니까? 오랑캐를 꼭 사람의 힘으로 막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의 힘을 빌려도 충분히 막을 수 있소이다. 물의 힘을 빌린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바다를 방어선으로 삼아 싸우자는 말이요. 그 말에 모든 신료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후는 이미 천도를 결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렇소. 나는 몽고군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였소. 숱한 전투로 단련된 그들은 천하무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 그것이 바로 수전에는 매우 약하다는 것이오.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바다를 방어벽으로 삼아 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천도한다면 몽고는 이를 배신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몽고를 배신하는 나라는 멸족을 당합니다. 천도한다면 우리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집성이 말했다. 황실과 조정이 무너지면 백성들도 없는 것이요. 얼마의 희생이야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렇다면 왜 하필 강화도로 도읍을 정하고자 하십니까? 최후가 답했다. 첫째, 강화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가 매우 좋소. 바닷물은 얼지도 않으니 겨울에 물이 얼 것을 기다려 놈들이 쳐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요. 둘째,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물살이 매우 빨라 웬만한 배로는 건너오기도 힘든 곳이요. 그런 강화도를 최강의 우리 수군이 지킨다면 몽고놈들은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요. 셋째, 개경과 가깝고 강들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라 세금을 거두는 일과 곡물 확보가 용이하오. 넷째, 강화도는 섬이지만 매우 넓은 땅이요. 그 안에서 스스로 식량 조달이 가능하니 긴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최후의 빈틈없는 분석에 신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런데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되옵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야별초 지휘 김세충이었다. 그는 최후의 호의를 맡고 있었는데 밖에서 보초서고 있던 그가 회의 내용을 듣고는 참을 수 없었는지 문을 밀치고 들어온 것이다. 최후가 물었다. 니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는 것이냐?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개경은 태조 때부터 지켜온 것이 무려 200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버리고 간다면 장차 도읍할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수없이 조사하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다. 강화도가 아니라면 너는 다른 계책이 있느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온 김세충이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대집성이 말했다. 감히 일개 야별초 지유 따위가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군기가 문란해졌다는 것이요. 몽고놈과 싸워야 하는 마당에 이래서야 되겠소이까? 사위께서는 저놈의 목을 베어 일벌백계 하셔야 하오. 최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세충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목을 베어버렸다. 다음날 최우는 조정에 들어가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역시 대부분의 신료들은 반대하였다. 고종이 물었다. 우리가 강화도로 간다면 백성들이 도륙될 것입니다. 어찌 백성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백성들의 희생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산성해도 입보책입니다. 즉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싸우게 할 것입니다. 각지의 백성들을 지휘할 지휘관도 보낼 것입니다. 막강한 몽골의 기병과 싸우려면 이것이 상책이옵니다. 유승단은 끝까지 반대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도읍을 버리고 섬으로 달아나는데 어느 지휘관이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려 하겠습니까?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최우가 불같이 화를 내더니 칼을 빼어들었다. 강화도로 가는 것은 나라와 황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요. 그대는 김세충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소이까? 누구든 이 일로 다른 말을 한 자가 있다면 김세충처럼 목이 베일 것이요. 전에 없이 강경한 모습에 사람들은 천도를 곤란하게 생각하였으나 최우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한 자가 없었다. 1232년 6월 최우는 미리 이천의 병력을 강화도로 보내 궁궐 및 각종 시설물을 짓게 하였고 그해 7월 강화도 천도는 결국 실행으로 옮겨졌다. 천도를 하는 그날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렸다. 이때 장맛비가 열흘이나 계속 내려 진흙이 발목까지 빠져서 인마가 쓰러지곤 하였다. 고관과 양가의 부녀들이 맨발로 짐을 이고 진 채 길을 떠났으며 황과 고독으로서 갈 바를 잃고 통곡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최후는 몽골의 감시관인 다루가치를 모두 사로잡아 가두라고 명하는 한편 개경 주민들은 가까운 산성이나 섬에 숨어 항전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윤복창이 다루가치를 살해하다가 실패하여 반격을 받아 죽었고 그 보복으로 몽골군이 평주성의 백성들을 참혹하게 학살하니 성 안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한편 서경순 무사인 대장군 민희가 사록 최자웅과 함께 은밀하게 장교들을 시켜 달로 화적을 죽일 것을 모의하였다. 서경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서경은 반드시 평주처럼 몽고군대에 의해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곧이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려 조정과 민심이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살리타이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고려에 침입했다. 그는 단숨에 한강을 건너더니 강화도 앞바다까지 내려왔다. 감히 고려놈들이 배신을 해. 우리에게 배신하면 어떤 대가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한 것인가? 섬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못 갈 것이라고 여겼는가? 당장 배를 만들어 강화도로 갈 것이다. 하지만 최후의 생각대로 당장 배를 만들어 건너기에는 물살이 너무 험했다. 그때 별려를 붙잡아 당근질하며 길을 물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안전하게 강화도로 갈 수 있느냐? 물길이 매우 험하여 배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럼 고려놈들은 어떻게 건너갔단 말이냐? 잘? 별려는 거듭 배를 타지 못한다고 답할 뿐 끝내 뱃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강화도로 건너가지 못한 살리타이는 안달이 났다. 할 수 없이 서신을 보내 따지고 들었다. 그대들은 교묘한 말로 설득하여 우리가 철군한 후 갑자기 변하여 바다섬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희가 진심으로 투항하겠다면 섬에서 나와 나를 맞이할 것이요. 진심으로 투항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보내 우리와 서로 싸우자. 고려는 좋은 말로 답서를 보냈다. 근자의 송입장이란 자가 와서 말하기를 상국이 장차 대군을 일으켜 우리나라에 와서 정벌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라 반이 넘게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성읍이 거의 비었습니다. 대개 천둥이 한번 치면 천하가 모두 놀라니 이는 저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금 남은 백성이나마 만약 하루아침에 땅을 비우고 모두 도망쳐버린다면 해마다 공부를 바치면서 영원히 대국을 섬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남아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습기가 많은 나쁜 땅으로 들어가 구차한 삶을 구하고자 하였을 뿐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살리타이는 재차 육지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고려 조정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남은 것은 보복뿐이었다. 보복의 대상은 죄 없는 고려 백성이었다. 미리 산성이나 섬에 숨은 백성들은 그나마 살 길이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처참히 도륙되었다. 산성으로 숨은 자들도 문제는 있었다. 그 안에서 식량과 식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이고 밖으로 나가면 몽골군에 죽을 것이니 만약 당신이 그때의 고려 백성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려가 허락도 없이 도읍을 옮긴 것은 몽골에게는 배신이었고 그 대가는 참혹했다. 몽골 군사들은 전국을 짓밟았고 고려인이 보이면 늙고 젊고를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런 몽골군의 광적인 살육을 마치 범이 고기를 고르는 듯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강화도로 간 최후의 삶은 풍요롭고 화려하기가 개경에 있을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최후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뽑아다가 정원 안에 옮겨 심었는데 그 정원의 숲이 몇십 리에 뻗쳤다. 마침 그때 혹독한 추위가 닥쳐 인부들 가운데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자 어떤 사람이 승평문에 방을 써붙이기를 사람과 잣나무 가운데 어느 것이 중한가? 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후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중에도 온갖 잔치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기록된 잔치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고려사에선 또 이렇게 기록하였다. 비단 장막과 능란 휘장을 둘러친 후 그 가운데 그네를 매달아 수놓은 비단과 화려한 조화로 장식하였다. 삼봉우리 모양의 얼음을 담은 큰 화분 4개를 설치했는데 그 화분은 모두 은퇴를 두르고 나전으로 장식했으며 큰 항아리 4개에는 10여 종의 이름난 꽃을 꽂아 보는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이 당시 강화도 천도가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최후와 지배 계급의 이러한 사치와 향락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어이 해설자 양반, 예 말씀하십시오. 그때의 고려는 당신이 사는 시대와는 생각이 달랐던 때요. 그때는 백성보다는 황실과 사직이 더 중하다 생각하였소. 그것은 고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대부분 나라가 그랬을 것이요. 그때의 생각과 결정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요. 또한 나도 백성을 아주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요. 나름대로 세금도 줄여주고 산성방어 별감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살 길을 마련해주려 노력했소.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세계 최강 몽골과 30년이나 맞서 싸워 고려를 지켜낼 수 있었겠소. 그 또한 지배 계급의 편협한 생각이십니다. 화려한 정원, 수많은 잔치와 보물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두가 백성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셨다면 전쟁 중에 그런 호사를 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찌하겠소? 폐하와 신료들이 섬에 갇혀 침통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여 사기를 끌어올려야 했소. 안 그러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을 것이오. 글쎄요.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구독자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한편 몽골군이 전국의 국토를 짓밟고 있을 때 고려 백성들도 마냥 당하지만은 않았다. 비록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백성들이여, 이곳은 비록 작은 도성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싸운다면 몽고놈도 물리칠 수 있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 뿐이여. 내가 앞장설 것이니 힘을 모아 함께 싸웁시다. 백성들은 김윤우의 항전 의지에 기꺼이 자신들의 힘을 보탰다. 김윤우는 백연원 출신의 승려였다.
그는 남다른 통솔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누구나 김윤우와 함께라면 자신감이 생겼고 세계 최강 몽골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편 살리타이는 고려가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자 적잖이 당황되었다. 강화도에서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고 자신들은 백길이 험해 건너갈 수도 없으니 남은 것은 고려 국토 전체를 짓밟아 복수하는 일뿐이었다. 살리타이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남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였다. 배신하면 어찌 되는지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강을 건너 남쪽 끝까지 달려가 고려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죽여버릴 것이다. 이때 개경에서 사로잡혀 포로가 된 어사잡단 선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나라의 이국대간으로 남쪽 강을 건너는 자는 불길하다고 전해온 말이 있습니다. 우선은 군사들을 쉬게 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리타이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이놈이 딴에는 고려인이라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 니놈이 불길하다 하면 내가 어이쿠 그렇습니까? 하며 쫄 줄 알았더냐. 당장 출격 준비하라. 고려놈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1232년 11월 몽골군은 광주 산성까지 내려가 공격했지만 광주 부사 이세화의 활약으로 끝내 성을 함락하지 못했다. 몽골군은 뼈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다. 바로 기주성과 박서 장군이었다. 끝내 기주성을 함락하지 못한 그들은 세계 최강이란 자부심에 적지 않은 스크래치가 있었고 또 함락되지 않는 고려의 단단한 성은 아무리 공격해도 뚫을 수 없다는 교훈이 있었다. 살리타이가 명했다. 광주성에서 힘 뺄 필요 없다. 광주성을 우회하여 계속 남아할 것이다. 고려 땅 끝까지 가서 고려 백성은 한 놈도 남김없이 죽여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그 말에 기란내를 맡고 있던 고려인 변절자 홍보곤이 말했다. 이 근처 처인성에는 군량 창고가 있다 합니다. 가시는 길에 처인성을 무너뜨리고 식량을 넣는 것은 어떠합니까? 처인성은 어떤 곳이며 그곳을 지키는 병사는 얼마나 되느냐? 그저 작은 토성에 불과하며 병사를 알 것도 없습니다. 훈련된 관군들은 모두 달아났고 그저 무지렁이 천민들 몇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말에 살리타이는 크게 기뻐하였다. 이러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무겁게 쓰는 것이야. 너는 참 아는 것도 많구나. 소장이 재주를 다 해도 어찌 대원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겠습니까? 소장은 그저 몽골에 대한 충심으로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 좋다. 가는 길에 군량이나 좀 약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처인성으로 갈 것이다. 한편 부공민을 이끌고 성을 지키던 김윤후는 몇 명의 정예병이 필요했다. 이 중에 활을 잘 쏘는 자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저 살면서 농기구만 만져봤지 무기라고는 구경도 못해본 부공민들 중에 활을 다룰 줄 아는 자가 있을리 만무했다. 모두가 눈치만 볼 뿐 손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김윤우가 질문을 바꾸었다. 내가 활 쏘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지원자 없습니까? 그제야 너도 나도 손을 들며 군병이 되기를 희망했다. 김윤우는 고르고 고른 몇 명의 병사에게 무기를 지급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쇠뇌라는 것이요. 활을 쏘는 것은 어렵지만 이걸로 적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은 동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명을 내리면 일제히 공격해 주시오. 쇠뇌는 관군들이 달아나는 바람에 무기 창고에서 얻을 수는 있었지만 화살이 많지 않소. 허니 우리는 계책을 세워 최대한 화살을 아끼며 싸워야 할 것이요. 화살을 아끼며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격이요. 군을 이끄는 대장만 저격하면 적들은 무너질 것이요. 이 귀한 걸 우리에게 주면 장군께서는 무엇으로 싸우실 겁니까? 장군은 무슨, 나도 그대들과 같은 백성 중 한 사람일 뿐이요. 어쩌다 보니 여기서 그대들과 싸우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나는 이 활이 있지 않소. 나는 이거면 충분하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당연히 장군이시지요. 우리는 장군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하였다. 몽고놈들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자 위치로 가주세요. 반드시 처인성을 지켜야 남은 백성들이 남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타이는 작고 초라한 토성에 한눈에 봐도 어설픈 백성들이 방어한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짠지도 않았다. 이거야 원, 세계 최강인 우리 몽골군이 저런 자들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일 것이다. 홍윤복이 말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해야겠지요. 어디 감히 고려병 따위가 대원수께서 이끄시는 군사와 싸운답니까? 적을 너무 높게 봐주신 것입니다. 살리타이가 껄껄 웃으며 명을 내렸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여기서 지켜볼 것이니 전군 달려가 마음껏 죽여버려라. 몽골군은 함성소리와 함께 공격을 퍼부었다.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인지 공성무기도 없이 그저 말을 타고 달려가 토성을 넘으려 하였다. 하지만 목책을 세워라. 통나무와 바위를 굴려라. 비록 작은 토성이지만 높은 지대에서 때맞춰 바위를 굴리고 목책으로 방어하니 천하의 몽골군도 성을 넘을 수 없었다. 살리타이가 명했다. 활을 쏘아라. 바위를 치우고 다시 성을 넘어라. 몽골이 화살 공격을 퍼붓자 고려 의병들은 목책 뒤에 숨었다. 수많은 화살이 박혀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살리타이는 슬슬 약이 올랐다. 진영에 직접 참여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만 쏘아라. 이러다 아까운 우리 화살만 낭비하겠다. 아직 죽여야 할 고려인들이 많은데 여기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원수, 적진과 너무 가깝습니다. 후방에서 안전하게 주의하십시오. 이러다 화살 공격이라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너는 눈이 있고도 보지 못했던 것이냐? 지금껏 저들이 화살을 쏜 것이 단 한 발이라도 있었더냐? 그러고 보니 화살 공격은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백성들이다. 활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단단한 성이지 않는가? 내 직접 성 외곽을 살펴보고 뚫을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아, 괜찮다니까. 설신의 예언이 맞았던 것일까? 그날따라 살리타이는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뭔가에 쫓기는 듯 왠지 급해 보였다. 그는 정해변 면만 골라 성 외곽으로 다가가 천천히 토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책을 세웠다. 놈들의 약점이 보이는구나. 내일은 기름 바른 화공으로 저 목책부터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때 살리타의 모습을 토성 한 곳에 숨어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김윤우였다. 그래, 조금만 더 다가와라. 조금만 더 가까이. 김윤우는 이미 오랜 시간 살리타이를 조준하고 있었다. 활의 장력이 몹시도 강하여 매우 힘이 들었음에도 그의 숨소리는 고요하고 눈빛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다. 어느새 살리타이가 완벽한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김윤우는 잡았던 활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세찬 바람 소리를 안고 날아가더니 그대로 살리타이의 머리에 박혔다. 공격하라! 살리타이가 활을 맞음과 동시에 김윤우가 공격명을 내리니 숨어있었던 군병들이 일제히 활을 쏘아 호위병들을 저격하였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몽골군은 크게 당황했고 화살을 피해 살아남은 병사들은 겨우 살리타이를 구해 진영으로 돌아갔다. 몽골군들은 대장이 활에 맞고 돌아오자 크게 당황하였다. 즉시 살리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놀란 눈으로 죽어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였다. 살리타의 죽음은 몽골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대장이 죽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국경을 넘어 달아났다. 훈련된 병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세계 최강 몽골군을 격퇴시키는 엄청난 승리였다. 이 일로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역시 최우였다. 그는 즉시 숟가락을 얹었다. 그것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귀족들은 이곳 강화도에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은 각자 섬이나 산성에 숨어 싸우는 것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않느냐. 역시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어. 최우는 처인성 전투에 1등 공신 김윤우를 불러 파격적인 상을 내렸다. 그대의 지혜와 용맹함이 나라를 구하였소. 내 그대에게 상장군직을 내릴 것이니 앞으로는 훈련된 관군을 이끌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시오. 김윤우는 정중히 상장군직을 사양하였다. 전투할 때 저는 활이나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찌 함부로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미스터리 하나. 김윤우의 이 말은 겸양의 말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겐 활이 없었으므로 살리타이를 죽이지 않았단 말일까? 고려사에서는 한 승려가 살리타이를 죽였다고 기록하였고 고려사 김윤우 열전에는 김윤우가 그를 활로 쏘아 죽였다고 기록하였다. 원사 고려전에는 누구의 화살을 명시하지 않고 그저 유시에 맞아 죽었다고 적고 있으니 과연 살리타이를 죽인 자는 김윤우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한편 배신자 홍보건은 서경으로 가서 필연보와 함께 난을 일으켰다. 고려 조정은 선유사 정희, 박록전을 보내 그를 회유하려 하였으나 홍보건은 선유사들을 죽여버렸다. 최후는 극노하였다.
그 개만도 못한 배신자놈이 몽고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 다른 이 모두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내 이놈만큼은 반드시 잡아서 놈의 간을 씹을 것이다. 채우는 즉시 개인 사병 3,000명을 보내 북계병마사 민해의 군대에 합류하여 서경을 공격했다. 필연보와 홍보건이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홍보건이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였다. 함께 싸우지 않고 어디를 가려는 것입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나는 어서 몽골로 가서 원군을 얻어오겠소. 혼자 살아남겠다고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리야 있겠소. 반드시 원군과 함께 장군을 구하러 오겠소. 하지만 홍보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경석은 곧 함락되었고 필연보는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홍보건은 몽골로 가서 원병은커녕 자신의 공을 추켜세우기에 바빴다. 서장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서경성을 비롯한 북방의 고려성들을 몽골에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장은 몽골을 위해 분골세신 할 것입니다. 몽골은 그의 충성을 인정하고 받아주었다. 1235년 홍보건은 또 몽골군의 앞잡이가 되어 고려를 3차 침공하였다. 몽골은 곽주, 자주, 구주 등 17개 지역에 진을 치고 전국으로 군사를 보내 고려 국토를 유린하였다. 지휘관은 몽골군 원수 탕구타이였다. 살리타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고려인이라면 보이는 대로 죽여라. 말이 침공이지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살리타이가 죽은 것은 고려의 배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몽골군은 전국토를 짓밟고 광적인 살육을 저질렀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건너가 버렸기에 힘없는 백성들은 부모 잃은 아이처럼 기댈 곳이 없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몽골군은 경주의 문화유산 황룡사 구축 목탑을 불태워버렸다. 고려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고 의지했는데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탄 것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진 것과 같았다. 고종은 즉시 신료회의를 소집하였다. 몽고놈들이 이제 광인이 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자 해도 묵묵부답이고 오로지 살육에만 미쳐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최우가 나서 말했다. 폐하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서 강화도에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폐하께서 개경으로 가는 순간 우리 고려의 사직도 무너지게 됩니다.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려 하십니까? 신료 하나가 걱정하며 말했다. 금나라도 결국 몽고군에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는 안됩니다. 사신을 재차 보내어 강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랬다. 살리타이가 고려를 침공하고 있을 때 몽골의 오고타이칸은 금나라를 침공하고 있었다. 1232년 황하를 건너간 몽골군은 방어하는 금군 15만 명을 괴멸시키고 금의 수도 개봉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그쯤 되자 오고타이칸은 장수 수부타이에게 지휘권을 주고 수도 카라쿠름으로 돌아갔다. 수부타이는 총공격을 가했지만 물러설 곳이 없는 금군도 결사항전하여 5개월간 성을 함락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식량이었다. 성 안의 식량이 모두 바닥나자 금군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 황제 애종은 수도를 버리고 달아났고 개봉은 결국 몽고군에 함락되고 말았다. 애종의 마지막 희망은 남송이었다. 금과 남송이 손을 잡아 몽골과 싸운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남송은 오히려 몽골군과 합세하여 금을 공격했다. 금나라가 무너지면 다음은 남송 차례인 것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금나라에 대한 원한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은 것일까? 결국 나라를 살릴 길이 없다고 생각한 애종은 체주성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그를 따르던 500결사대도 함께 자결하였다. 이렇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120년 역사를 뒤로하고 1234년 1월 몽골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었다. 최후가 신료의 말을 반박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며 강화도로 온 것이 아니오. 이곳은 서민이 몽고군에게 보유될 일도 없을 것이며 땅이 넓고 기름지니 식량 문제도 없소이다. 이곳을 버리고 육지로 나가는 순간 우리도 금나라 꼴이 되는 것이오.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특히 황룡사 구축 목탑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 죽고 우리만 여기서 살아남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몽고가 노리는 바이오.
백성들을 마구 죽여 우리를 동요하게 하고 무토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이요. 괴롭겠지만 이 순간을 견뎌내야 하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였으니 그저 술이나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십시다. 그리하다 보면 괴로운 시간도 다 지나갈 것이외다. 고종은 고개를 졌다.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술이 넘어가겠습니까? 개경으로 갈 수 없다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계책을 다 써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좋은 생각들 없으십니까? 초조대장경도 불타버렸고 이제는 황룡사 구축 못함마저 불타버렸으니 백성들이 의지할 때를 잃어버렸다. 고려조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힘을 불어넣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들은 논의하고 또 논의하여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다. 부처의 공덕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후는 자신의 재산을 휘사하여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경상남도 남해에 분사 대장도감을 두어 대장경 간행을 추진하였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불교인, 목수, 서예가가 모여 8만 대장경 제작에 참여했고 목재는 지리산 최고급 나무가 바닷길로 운송되었다. 그렇게 만든 모판이 81,258장에 글자 수는 5,272만 9천자, 제작 시기는 1236년에서 1251년이었다. 더욱 대단한 것은 5천만이 넘는 글자 중 오탈자가 단 158자로 오탈률이 0.0003%에 불과했다. 전설에 의하면 글을 새기는 사람은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세 번씩 절을 했다고 하니 글자 수를 곱하면 8만 대장경을 만들면서 15,818만 7천번이나 절을 한 것이 된다. 몽골을 막기 위한 백성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만하다. 백성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때마침 몽골 황실 내부에서는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곧 몽골도 자기들 앞가름하기 바쁘지 고려 정벌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려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학살만 자행하던 몽골은 사정이 이러하니 슬그머니 고려의 사신을 만나자고 나왔다. 그대들이 진심으로 항복하겠다면 우리는 군을 철수하겠소. 그래야겠습니다. 매년 곡물도 바칠 것이니 어서 군을 철수해주세요. 하지만 강화도에 있는 왕이 무토로 나오지 않는데 어찌 고려의 항복을 믿을 수 있겠소? 왕과 신료들 모두 섬을 버리고 개경으로 돌아오시오. 육지의 행정시설들이 모두 파괴되어 개경으로 가면 정사를 돌볼 수 없습니다. 정사를 돌볼 수 없다면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고 몽골에 바칠 곡물을 마련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럼 강화를 파괴하고 다시 백성들이 도륙당해도 좋다는 말이오? 그저 육지로 갈 수 없는 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몽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더 급한 것은 오히려 몽골이라 고려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못 이긴 척 받아주어야 했다. 좋소이다. 그럼 왕자와 귀족들 몇 명을 인질로 데리고 가야겠소. 그래야 또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니오. 그 조건은 고려도 응해주었다. 하지만 왕자를 몽골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왕실 사람 중 영영공 왕준을 고종의 동생으로 속여서 10여 명의 관리와 함께 인질로 보냈다. 그렇게 몽골군이 물러나자 고려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몽골의 권력투쟁이 귀이크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말끔히 정리된 것이다. 내분이 사라진 몽골은 슬슬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금나라를 무너뜨린 몽골의 다음 목표는 남송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고려가 남송과 손을 잡고 대항한다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여 남송을 공격하기 전 고려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몽골의 계획이었다. 게다가 고종의 동생으로 알고 있었던 영영군 왕준이 알고 보니 동생이 아님이 딱 걸린 것이다. 분노한 몽골은 사신을 보냈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고려의 배신 행위에 대해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고려 왕은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돌아올 것이며 속히 입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려는 또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육지로 나오지 않자 귀이크카는 결국 아무건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 고려 정벌을 명하였다. 홍보건이 또 길잡이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3차 침공에서는 남하하여 주로 백성들만 노렸다면 4차 침공은 강화도에 짱박혀 있는 고종과 최후를 노리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백성들을 아무리 죽여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려 조정도 마냥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지 15년이나 흘렀기에 그동안 이미 중성, 외성까지 쌓으며 철저한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몽골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강화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총공격을 준비하였으니 고려는 국운을 건 한판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고려에 천운이 찾아왔다. 귀익극 칸이 갑자기 병을 얻어 고작 재위 3년 만에 죽어버린 것이다. 고려 정발을 명한 몽골 황제가 죽어버리자 강화도를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은 전쟁을 할 수가 없었다. 정복은 포기하고 군사들을 철수시켜 급히 몽골로 돌아갔다. 그런데 고려에도 큰 일이 있었다. 무신 정권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 최우가 귀이크가 죽은 그해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최항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항은 무신 정권을 이어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 최우가 죽자 고종은 약해진 무신 정권을 혁파하고 땅에 떨어진 왕권을 회복할 궁리를 하였다. 참고 살다 보니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최우는 내가 싸워볼 엄두를 못 내었지만 최항 정도라면야. 한편 몽골은 몽케칸이 새롭게 즉위하여 다시 고려 정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 출력 환도를 요구했고 고려는 거부했다. 결국 몽골은 1253년 다시 5차 침입을 강행하였다. 이번에도 고려 전국의 백성들이 무자비한 살육의 대상이었고 길잡이에 불과했던 홍보고는 장군이 되어 총사령관 에쿠를 도와 철원, 춘천, 원주 등을 유린하고 충주성에 이르렀다. 그런데 충주성에는 서인성 전투의 영웅 김윤우가 방호별감으로 파견되어 성을 지키고 있었다. 스님의 신분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지킨 김윤우와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들을 죽이며 몽골의 장수가 된 홍보건의 대결이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예쿠가 명하였다. 대포차로 바위를 날려라. 성을 박살내버리고 진격할 것이다. 금나라를 무너뜨린 몽골의 힘은 더 강해졌다. 공속무기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날아오는 바위에 성이 무너져 나갔다. 김윤우가 명했다. 나무벽을 대어 무너진 성벽을 막아라. 김윤우와 병사들의 움직임은 매우 신속하였다. 몽골의 매서운 공격에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불화살을 쏘아 저 나무벽부터 무너뜨려라. 몽골군이 불화살을 쏘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화공에 대비하여 물을 잔뜩 먹인 나무인데다가 병사들이 신속하게 진압하니 불은 번지지 않았다. 사령관 예쿠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후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놈들이로구나. 장수와 병사들이 마치 한 몸으로 움직이듯 일사불란하지 않느냐. 성을 지킨 자가 도대체 누구냐? 홍보건이 답했다. 김윤우란 자입니다. 김윤우라면 지난 처인성 전투 때 살리타이를 죽인 그놈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원수놈을 이 충주성에서 만났구나. 공격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김윤우를 잡아 죽일 것이다. 몽골군 또한 지난 패배를 안 갚음하겠다는 마음으로 공격하니 두 군대의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다. 그러나 김윤우가 지키는 충주성은 아무리 공격해도 좀처럼 뚫리지 않았다. 이에 먼저 지친 쪽은 몽골군이었다. 부사령관 아무간이 말했다. 고려군의 방어가 매우 단단하고 우리 군사는 지쳤습니다. 급하게 성을 함락하려다가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지치기는 저놈들도 마찬가지다. 잔소리하지 말고 성을 함락할 때까지 무조건 공격하라. 몽골군은 쉴 틈 없이 충주성을 공격했지만 충주 관민들은 끝까지 성을 지켜냈다. 약이 바짝 오른 예쿠는 마치 광인이 된 듯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성은 무너지지 않고 죽어나가는 건 오히려 몽골군이었다. 그런데 사령관님, 대칸께서 돌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성을 함락하기 직전인데. 아무래도 내부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희란 첸자, 보나마나 자리 싸움이겠지. 얼른 가지 않으면 나도 곤란해질 것이다. 아무거나 들어라. 예, 사령관님. 너에게 지휘권을 넘길 것이니 반드시 충주성을 함락하라. 그리고 저 김윤우는 가능한 생포하여 잡아오너라. 그 일은 홍보건, 네 놈이 하는 것이 좋겠구나. 김윤우를 생포하면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살리타이를 죽인 원수놈이 아니더냐. 산채로 잡아온다면 나도 똑같이 활을 쏘아 놈의 머리를 으깨어 놓아야겠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김윤우를 산채로 잡아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쿠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무관이 이끄는 몽골군은 다시 충주성을 공격하였다. 아무리 막아도 끊임없이 공격하니 고려군도 지쳐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70여 일을 막았다. 몽골군도 많이 상했지만 성안의 사정도 참혹하였다. 고려병사 하나가 김윤우에게 말했다.
아무리 막고 또 막아도 쉴 틈 없이 공격을 퍼부으니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다.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구원병을 보내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몽골군은 성을 함락하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던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김연우가 병사들을 둘러보니 무조건 싸우자고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모두가 다치고 지쳐있었다. 무겁게 입을 다물고 생각이 잠기더니 이윽고 명을 내렸다. 화로를 가져오너라. 갑자기 화로는 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자 병사는 영문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했다. 군사들을 모두 이곳에 모이게 하라. 명에 따라 하나둘 모이는 병사들이 저희들끼리 수군댔다. 결국 장군께서도 항복하려나 보다. 하지만 몽고놈들이 우리를 살려주겠는가? 며칠 전부터 밥도 적게 나오던디 군량도 다 되었을 것이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장군께 말씀드려 남은 밥이나마 실컷 먹고 죽자고 말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괜찮겠네. 병사들이 모두 모이자 김윤우가 종이 뭉치를 들어보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노비문서다. 갑자기 저희들 노비문서는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말에는 답하지 않고 김윤우는 노비문서를 태우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병사들이 물었다. 저희들의 노비문서를 왜 태우시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공을 세움에 따라 얼마든지 상을 받을 수 있다. 어찌하겠느냐? 몽골군에 사로잡혀 처참하게 도륙당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할 것이냐? 만약 힘을 다해 싸워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작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노비 문서가 불타니 병사들 또한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불타올랐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 돌진하니 몽골군은 조금씩 기세가 꺾여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아모가는 깜짝 놀랐다. 저것들이 미쳤나? 식량도 떨어졌다는 것들이 뭘 잘못 처먹은 것이냐?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해진 것이야? 김윤우는 작은 토성에 불과한 처인성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곳 충주성이겠습니까? 이러다가 아까운 우리 군사들만 다 죽어나가겠습니다. 충주성은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충주산성의 포위를 풀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은 김윤우의 활약을 크게 치하하였고 간문이 섭상장군으로 임명하려 했다. 김윤우가 말했다. 충주성을 지킨 사람은 소장이 아니라 함께 싸운 사졸과 관노들입니다. 그들의 공을 먼저 살펴주시옵소서. 그대는 최후가 주는 상장군직도 받지 않더니 이제는 짐이 내리는 관직도 사양하려 하시오. 신이 병사들에게 관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찌 혼자 상장군에 오르겠나이까? 그제야 김윤우의 뜻을 알아차린 고종이 흔쾌히 답했다. 걱정 마시오. 내 마땅히 그대가 한 약속도 지킬 것이니 부디 짐이 내리는 관작을 받고 이 나라를 구해주시오. 이렇게 김윤우는 상장군이 되었고 충주는 국원경흥으로 승격되었다. 충주성을 지킨 노비들 또한 약속대로 면천되고 공에 따른 관작이 수여되었다.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불렀다. 역시 중앙군 없이 주민들끼리 향리인 지씨와 어씨의 지휘 아래 이른바 다인철소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들 승리에는 충주의 우수한 철제 무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승리 후 다인철소의 천민들도 모두 면천되었다. 몽골군은 우회하여 상주산성을 공격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 거듭된 패배에 몽케카는 남아하던 군을 개경으로 철수하라 명하였다. 이렇게 또 고려는 백성들의 힘으로 몽골군의 남하를 막아냈다.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유럽을 일방적으로 도륙했던 세계 최강 몽골군도 고려의 백성은 끝내 굴복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잠시 김윤우가 면천을 약속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김윤우는 관직이 정유품 낭장에 불과했고 충주성에는 방호별감이라는 임시관직으로 파견되었다. 그런 그가 독단으로 면천을 약속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그의 말 한마디로 면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김윤우의 약속이 지켜져 수많은 천민들이 면천된 것을 보면 당시 고려 사회의 신분 제도는 공에 따라 얼마든지 승격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김윤우도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충주성 전투를 보면 알 수 있듯 포상정책은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없던 힘마저 끌어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표 경기에도
군대 면제가 걸린 경기는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 평소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팀에도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 반대인 경우는 이길 경기도 치는 허무함을 보이기도 한다. 군대 면제만 걸려도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면천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는가. 이처럼 승부처에서 포상을 두는 것은 군의 사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조선의 임진왜란 때 유성룡도 같은 이유로 면천을 주장했지만 엄청난 반대를 겪었었다. 그에 비해 고려는 확실히 조선보다 상황에 따른 융통성과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백성들이 뜻을 합하여 세계 최강 몽골을 물리친 일은 훗날 나라의 외침이 있을 때마다 활약하는 의병들의 뿌리가 되었다. 곧 조선사도 시작될 것이므로 이것 하나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는 이 시기 전주 별관과 갈등을 겪었다. 뭐 거창한 갈등이었으면 좋겠지만 여자 문제였다. 남자 사이에 여자 문제란 뻔하니 대충 넘어가고 어쨌든 그 문제로 전주 별감이 관군을 요청하여 보복하려 하자 이한사는 얼른 자신의 군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의주로 갔다. 이때 백성 175가 기꺼이 따라갔다는 기록을 보아 그의 통솔 능력이나 백성들에 대한 신망도 대단해 보인다. 조정 또한 그 힘을 의식했는지 이한사를 의주 방어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그는 몽골의 살길 대왕이 쳐들어오자 항복하고 기부하여 오천호의 다루가치가 되었다. 훗날 이성계는 이런 고조부의 일로 배신자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치적 어려움을 상당히 겪는다. 그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가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충주성 전투의 승리로 전쟁은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몽골은 또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며 출력 환도를 요구했다. 최후가 있었다면 끝까지 반대했겠지만 이미 최양의 무신정권은 힘을 잃어 고종은 조건부 허락을 할 수 있었다. 좋습니다. 내가 직접 무트로 나가 몽고 사신을 만날 것이니 군사들을 모두 철수해주세요.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왕족 중 하나를 인질로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실세는 최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무신 세력들이 함께 육지로 나와야 합니다. 이에 고종의 아들 강경공 창이 몽골로 갔지만 최양은 끝까지 강화도에서 버텼다. 화가 난 몽골은 자랄타이를 선봉장으로 하여 6차 침공을 강행하였다. 6차 침공은 고려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전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였으니 포로가 20만 6,800여 명에 살상자는 부지기수였다. 고려는 즉시 김수광을 사신으로 보내 몽골 황제를 달랬다. 사냥꾼이 짐승을 몰아 굴로 들어가게 하고 활과 살을 가지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공경에 빠진 짐승이 어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얼고 눈보라치는 겨울에 땅이 얼어 붙게 되면 초목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몽고 황제가 이 말을 옳게 여기고 하는 말이 너야말로 진짜 사실이다. 마땅히 두 나라 간에 화친을 맺어야 하겠다. 라고 하고 서지를 보내 철병하게 하였다. 또한 군사 철수를 조건으로 태자 전의 입조와 개경 황궁을 거듭 약속받았다. 한편 최후 최양으로 이어진 무신 정권은 최양이 병이 들면서 아들 최의에게 권력을 물려주었다. 몽골의 끊임없는 침입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했던 최양에 무신들은 적잖이 실망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무능한 데다 나이마저 어린 최의이니 노비 출신 장수 김준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최양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최의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한다면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준의 초명은 김인준이며 그 아비 김윤성은 본래 처녀로서 그 상전을 배반하고 최충원에게 투신하여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사이 김준과 김승준을 낳았다. 김준은 풍골이 늠름했으며 천성이 관우하고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에게 공손하였다. 또 궁술에 능했으며 남에게 베풀어주기를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고 날마다 호엽스러운 청년 자제들과 교유하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므로 제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하루는 어떤 술수를 하는 도사가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뒷날에 반드시 국권을 쥘 것이고 나라를 통째로 거머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최후의 신임을 얻어 전정승지 벼슬을 받았으나 최후의 첩 안심과 바람 피우다 딱 걸리는 바람에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년 만에 돌아와 최후의 일에 힘을 보탰지만 최후가 그를 멀리하자 둘 사이는 서로 의심하고 예전 같지 못했다. 뭐 마누라와 간통한 부하와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무신 정권은 전처럼 단결되지 못하고 약해졌는데다 채앙이 죽고 어린 채희가 집권한 것 또한 김준은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자신을 천거했던 대장군 송길류가 부정부패로 유배를 떠나자 채희와의 관계 또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준은 양자로 삼았던 임년을 불러 은밀히 상의했다. 몽고의 세력은 더 커지는데 우리 무신의 힘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채앙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제의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버님, 결단이라니 무슨 결단 말씀이십니까? 제의를 죽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겠다. 임년은 고개를 졌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몰락한 제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힘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많은 무신들이 최씨 정권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폐하의 신임을 얻고 최희를 몰아내라는 명만 얻어낼 수 있다면 군심은 급격히 우리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하지만 폐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신의 힘이 필요하다. 너는 이 길로 달려가 유경과 최원을 불러오너라. 두 사람을 어찌 만나려 하십니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잠시 후 유경 최원이 오자 김준은 생각해도 말을 꺼냈다. 나는 최희를 몰아내고 무너진 군심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두 분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희를 죽이라는 폐하의 밀지를 받아주십시오. 소장이 군사를 일으켜 62년 최씨 정권을 끝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겠다는 엄청난 소리였고 그 계획에 고종을 끌어들이겠다는 말이었다. 유경이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물었다. 우리가 장군을 도와준다면 폐하께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방을 폐지하고 무너진 황권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도방은 과거 경대승이 최초 조직한 사병 집단들로 그가 죽고 해체되었다가 최충원이 다시 부활시킨 조직이다.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을 든든히 받쳐주는 힘의 원천이었고 상징이었다. 그런 도방을 폐지하고 왕권을 돌려주겠다 하니 무신인 유경과 최후는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 아시겠습니까? 폐하의 윤허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그리만 해주신다면 황실은 장군만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폐하를 뵙고 윤허를 받아내겠습니다. 유경과 최후는 즉시 고종을 알려나였다. 야심한 밤에 두 분께서 어인 일이시오. 김준이 최희를 죽이고 무너졌던 황건을 돌려준다고 하옵니다. 이를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 엄청난 말에 고종은 놀라기는커녕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왜 그러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긴요. 최씨 가문의 힘이 약해지니 또 다른 무신이 나타나 권력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오나 최씨 정권은 폐하를 억압하고 자신들만 권력을 휘어잡았으나 김준은 도방을 없애고 황실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웃었다. 두 분께서는 그만큼 무신들에게 다하고도 아직도 소굴해 하십니까? 지금이야 힘이 모자라니 잠시 황실의 힘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저들이 권력을 얻었을 땐 어찌 나오겠습니까? 그저 사람만 달라질 뿐 무신들의 횡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게 할까요? 저들이 정말로 이 황실에 충성하는지, 아니면 권력을 얻고 나면 최씨 정권과 똑같아지는지. 그 말에 유경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최원이 말했다. 최소한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기회라니 무슨 기회 말이오? 지금도 고려 백성들은 지방 곳곳에서 몽고군에게 학살당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살아남은 자들은 몽고에 끌려가 노예가 되니 그 숫자가 무려 20만에 달아옵니다. 만약 이대로 최씨 정권이 계속된다면 몽골과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강화가 없다면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폐하의 힘을 빌린 김준이 권력을 얻는다면 당분간은 황실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때 몽골과 광화를 맺고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옵니다. 듣고 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었다. 의기소침해 있던 고종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좋소이다. 내 김준에게 최희를 척살하라는 밀지를 내려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명분을 얻은 김준은 양아들 임영과 삼별초를 앞세워 최희의 집으로 지쳐들어갔다. 도방군사들이 김준을 막으니 한동안 고려병사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이 이어졌다.
김준이 밀지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폐하께서 역적 최희를 몰아내라고 명하셨다. 너희가 최희를 위해 싸운다면 똑같은 역적이 되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역적 최희를 위해 아까운 목숨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 말에 안 그래도 군심이 흔들렸던 도방 군사들의 의지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칼을 버리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경쟁하듯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 김준은 최희의 방으로 들어갔다. 살려주세요. 저는 원래 이 자리에는 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떠나 조용히 살 것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잠시 후 최희는 처절한 비명 소리와 함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김준은 즉시 약속을 이행하였다. 도방을 협파하고 모든 권력을 왕실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최씨 일가의 모든 재산을 왕실에 반납하였다. 이렇게 고려는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로 이어진 최씨 무신 정권을 끝내고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다. 힘을 얻은 고종은 곧바로 태자 왕전을 불렀다. 김준이 최씨 정권을 몰아낸 덕에 황실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 힘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어서 서둘러 몽고와 협상을 맺어야겠다. 소자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즉시 몽고로 가서 황제로 만나고 강화를 체결하여라. 저들은 출륙 환도와 폐하의 입조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정말로 개경으로 돌아가고 입조하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보위 오른 지가 40여 년 세월이 흘렀고 그중 30년에 가까운 전쟁을 겪었다. 최후는 연일 잔치를 열며 위로했지만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안전한 강화도에서 배고픔 없이 살아온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육지에서 피 흘리는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천하의 금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송나라도 위태하다. 그 누구도 몽고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하루빨리 강화를 맺어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고종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자가 분연히 다짐하였다. 소자, 목숨 걸고 몽고 황제를 만나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입조하시는 것은 아니됩니다. 소자가 대신하겠습니다. 1259년 4월 21일 태자 왕제는 참지정사 이세제, 추밀원부사 김보정 등 40여 명의 대신과 함께 몽골로 떠났다. 그런데 가는 도중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다. 태자 전하, 몽골 황제 몽케칸이 송나라 원정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태자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기껏 우리가 결심하고 몽골로 가는 것인데 황제가 죽어버린다면 나는 누구를 만나서 강화를 맺어야 한단 말인가? 태자는 대신들을 모아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신하가 말했다. 간이 죽었다면 당분간은 몽골의 후계 자리를 두고 내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돌아가서 사태를 관망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자는 고개를 졌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 또 그렇게 늦장 부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는 맺어야 하는데 문제는 누구와 협상하느냐는 것이요. 대신들은 이 점을 논의해 주시오. 또 다른 신하가 말했다. 몽케칸의 후계자는 그의 동생 쿠빌라이와 아리푸케 둘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황제가 될 것 같소?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전에 참여하고 있고 아리푸케는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 있습니다. 카라코룸에는 여러 황족들과 귀족들이 있는데 아리푸케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니 다음 칸의 자리는 아리푸케가 유력하다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황족들의 지지는 아리푸케가 받고 있으나 군사력은 남송을 치고 있는 쿠빌라이가 강합니다. 거울뿐인 명분보다는 군사력이 누가 강한지가 중요합니다. 마땅히 차기 칸의 자리는 쿠빌라이가 될 것입니다. 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아리푸케인가 힘있는 쿠빌라이인가 둘 중 누구의 줄에 서느냐에 따라 고려의 운명이 갈려질 것이기에 섣불리 결정 지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직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없소. 대신들은 각자 사람들을 보내 최대한 몽고의 내부 사정을 알아봐 주시오. 판단은 그 후에 하겠소. 태자는 우선 사람들을 최대한 풀어 몽골 사정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한편 쿠빌라이 또한 몽케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건 선택을 해야 했다. 몽골은 칸이 죽으면 즉시 전쟁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 차기 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 회의에 참석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갔다가 만약 그 회의에서 아리푸케가 칸이 되는 날이면
쿠빌라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쿠빌라이를 아리푸케가 그냥 둘 리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에서 내정을 관할하고 있는 아리푸케가 더 많은 황족들의 지지를 받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실제로 몽골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자기 칸은 아리푸케가 유력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내가 가진 고생을 해가며 남송을 정벌하고 있고 또 남송은 곧 무너질 것인데 그 수많은 전공을 이루고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마땅히 아리푸케를 몰아내고 내가 칼이 되어야 한다. 쿠빌라이는 서둘러 정벌 중인 남송의 가사도와 화의를 맺고 즉시 개평부로 군을 철수하였다. 남송은 일단 그렇게 묶어놓고 칸의 자리부터 오르는 것이 더 시급하였다. 아리푸케 또한 몽케 칸의 장례를 주관하며 황족들의 지지를 이끌고 있었다. 이렇게 몽케 칸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 아리푸케와 쿠빌라이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고스란히 태자의 귀에 전해졌다. 태자는 드디어 결심하였다. 좋습니다. 나는 쿠빌라이와 강화협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다가 아리푸케가 칸의 자리에 오른다면 고려는 그의 적이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법이요. 지금 쿠빌라이는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었소. 이럴 때 먼저 손을 내밀어 강화를 맺는다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이끌 수 있소. 하지만 명분은 아리푸케에게 있습니다. 많은 황족들과 귀족들은 아리푸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태자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대들도 경험하여 알고 있지 않소. 힘 앞에서 명분 따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 황실과 문신들이 그동안 명분이 없어서 무신들에게 억압되어 살아왔나요? 아니지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요. 나는 보아왔소. 힘없는 명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나는 힘있는 쿠빌라이를 선택하겠소. 태자는 결심을 굳히고 그를 만나기 위해 개봉 인근의 양초지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시기 쿠빌라이가 쿠릴타이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북상한 것은 명백한 반란 행위였다. 만약 쿠빌라이를 지지하는 태자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려도 반란국이 되는 형편이었다. 서한은 몽골의 배신 국가로 찍히는 바람에 남녀노소 모두를 죽여 멸족을 당하지 않았던가. 고려도 그 꼴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었다. 태자 왕제는 고려 백성 모두의 운명을 걸고 선택을 한 것이다. 한편 쿠빌라이는 자신들의 세력들을 모아 아리푸케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고드립니다. 고려의 태자 왕손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뭐라? 고려의 태자가 갑자기 이곳에는 왜 왔다고 하던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쿠빌라이는 크게 기뻐했다. 명분과 정통성에 목말라 있던 그에게 28년이나 굴복하지 않았던 고려가 경쟁자인 아리푸케가 아닌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대단한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고려는 과거 친히 정벌에 나섰던 당태종조차도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그 나라의 태자가 스스로 와서 나에게 귀부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다. 쿠빌라이는 입이 귀에 걸린 듯 기뻐하며 태자를 크게 환영하였다. 태자가 온 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이 칸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싶었다. 태자가 나를 찾아온 것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우리 고려는 긴 전쟁을 끝내고 몽골과 강화를 맺고자 합니다. 대칸께서는 살펴 헤아려 주시옵소서. 대칸이라 말도 참 기특하게 하는구나. 동서양을 통틀어 너희처럼 끈질기게 버틴 나라가 없었다. 그래, 그렇게 30년 가까이 버티다가 강화를 하겠다면 뭔가 조건이 있을 터. 그 조건을 말해보거라. 태자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조금도 비굴함 없이 당당하게 강화의 조건을 말했다. 첫째, 의관은 본국의 풍속을 따르며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개경환도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들려야 할 것이니 재촉하지 말아주십시오. 셋째, 몽골 군대를 철수해 주십시오. 넷째, 고려 내에 있는 다루가치를 모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섯째, 사실은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주십시오. 여섯째, 몽골에 항복한 고려인을 돌려보내주십시오. 이 여섯 가지가 강화의 조건입니다. 이쯤 되자 어지간한 쿠빌라이도 웃음기가 가셨다. 사실상 항복하는 고려지만 이건 뭐 승전국의 요구 같아 보였다. 그러나
칸의 자리를 다투는 큰일을 앞둔 마당에 좋은 징조라 했던 고려국과 첫판부터 삐걱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쿠빌라이는 모두 들어주겠다 했다. 그러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몽골에 항복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원해 이곳에 몸을 기탁하고 있는데 어찌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후에도 이같이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홍보원만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고려 사람들은 그에게 원한이 많습니다. 그 홍보원이만큼은 반드시 제 손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한발 늦었구나. 홍보원이는 우리가 개처럼 때려주겠다. 때려주겠다니요? 고려에서 영영공 왕준이 우리 몽골에 온 적이 있었지 않느냐. 왕준은 칸의 딸과 혼인하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놈이 감히 왕준을 무시하고 모함하는 바람에 분노한 몽케카께서 홍보건을 죽이라고 명하셨다. 이에 장사 수십 명에게 몽둥이로 처맞고 되져버렸다. 그랬군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였다. 태자도 이렇게까지 협상이 잘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먼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던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며 몇 가지 안이라도 받아준다면 못 이긴 척 강화를 맺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불계 토풍으로 불리는 이 조약으로 고려는 고유 풍속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치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고려 국왕은 쿠릴타이 회의에 원나라 황실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었고 부마국이 된 고려에게 그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 없었다. 협상을 잘 끝낸 두 사람은 함께 동행하여 대도에 입성하였다. 자기 칸을 꿈꾸는 쿠빌라이와 고려 왕이 될 태자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대도로 가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했다. 태자는 세계 최강 몽골이 왕실의 후원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이었고 쿠빌라이는 28년이나 끈질기게 저항했던 고려가 아리뿌케가 아닌 자신에게 항복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이 칸이 되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태자로서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최선의 이익을 이끌어낸 것이다. 뿐만이 아니었다. 쿠빌라이의 힘을 등에 업은 태자가 고려로 돌아가 왕이 된다면 100년 가까이 이어져온 무신 정권을 손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고스톱으로 치면 일타 쌍피, 소개팅으로 치면 열나 예쁜 여자가 나왔는데 혼자 사는, 죄송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태자로서는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김준은 몽골로 떠난 태자가 협상이 잘 되어 돌아올까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차라리 협상이 깨져 돌아온다면 왕실은 자신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겠지만 협상이 잘 된다면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김준은 대책을 세워야 했다. 태자가 없는 동안 재빨리 안경공 왕창을 황위에 올려야겠어. 고종은 노환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데다 태자는 몽골로 떠났으니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김준이 이를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1259년 6월 30일 고종이 유경의 집에서 궁사했다. 김준은 일이 생각보다 급해진 것을 알고 즉시 안경궁을 받들어 왕위를 계승하려 했다. 하지만 한발 늦었다. 고종의 임종을 지킨 유경은 김준에 대응할 명분이 있었다.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위를 태자께서 이으시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다만 새로 즉위하실 태자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태손의 명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김준은 아차 싶었다. 이미 고종의 유조가 그렇게 반포되었으니 계획했던 안경궁을 보위에 올리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래, 태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태손의 명을 따르라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태자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될 일이 아닌가. 김준은 즉시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 명하였다. 너는 서경에서 머물러 있다가 태자가 돌아오면 즉시 일을 진행하거라. 일이라면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태자가 이곳 황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된다면 너의 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만약 실패하면요? 그때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다. 대신 너의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어떤가 할 수 있겠는가? 그가 생각하더니 이윽고 대답하였다. 하겠습니다.